크리스마스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이걸 또 마지막 DJ 테일이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이벤트 기다렸어요. 메인 이벤트죠, 이건 거의 뭐.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읽어볼까요? 네. 그 전에 형 스타일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아, 오늘은 그냥 좀 산타 요정이네. 요정이라고 뭐 말할 수 있죠. 오케이, 요정. 오케이. 네, 바로 읽어볼게요. 해찬이 왔어요. 네, 보내주셨는데요. 해찬이. 진짜 궁금한데 모두 잘 있죠? 몇 년 동안 형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보내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쉽다. 돌아갈 때 어떤 음식을 들고 가야 형들이 좋아할지 고민이다.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요. 너만 오면 돼. 성인이 돼서 갈게요. 시진이도 예쁜 크리스마스 보내요. 라고 혜찬이가 왔어요 님이 보내는데. 혜찬아 괜찮아. 빨리 낫자. 빨리 나아야 돼요. 선물 안 갖고 와도 되니까 나와서 와. 혜찬아 푹 쉬고 빨리 나와서 와. 맞아요. 혜찬이 우리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자기야 물결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무대하다 귀걸이가 없어졌다. 두 번째 마크 도영 미니 영화를 만들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 거의 항상 집에서 보냈다. 네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항상 엄마랑 같이 만들고 꾸몄다. 와. 누구죠? 저예요. 아, 자기야. 불러주세요! 자기야. 귀걸이가 없어요. 아, 네, 무대하다가. 어제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녔죠. 아니, 진짜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슬퍼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 들어주세요. 네, 좋아하는 귀걸이를 이제 무대하려고 이제 꼈는데. 내려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고 무대 위에서니까 That's okay. 아 뮤비를 미니 뮤비를 만들었는데 그건 발표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직 초보라 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대우 지금 모집 그거 내렸어요.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면 그 생각이 눈 오는 날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눈 오는 날에 딱 슬로우 걸어가지고 하면 120fps에 딱 하면 아 딱 그거죠. 나 이게 되게 예쁘거든요 또. 아 세 번째로 네 번째는 약간 이어져 있는데 엄마랑 항상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걸 했었어요. 그 메모리가 그 추억이 진짜 평생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내 와이프 될 분 같이 진짜 내 와이프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우 세 번째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인가? 러블리 러블리 크리스마스 러블리 러블리 크리스마스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릴 적 학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친구랑 같이 용돈으로 사과 사 먹었어요. 그리고 항상 매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NCT 멤버와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민이야? 귀엽네요. 저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와 오랜만. Lonely Lonely Christmas.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윈입니다. 야 윈윈아 너 머리 위에 이거 눈덩이 있어. 이거야. 원래 그 학교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과 주마다 아마 한국통 2만 원 줘요. 그리고 그 2만 원으로 밥도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놀아야 돼요. 그 2만 원으로 그거 사과 사 먹었어요. 이쁜 나 그 사과 그 먹으면 안정나게 보낼 수 있어. 있어. 맞아요? 중국? 중국에 그런 게 있어? 중국 문화야? 끝났어요? 어,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시즈니와 초등학생 때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랑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항상 장난감을 선물해주곤 하셨다.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곤 했다. 오, 도영이다. 아, 네. 재현이다. 재현이다, 재현이. 정우가? 정우다, 정우. 아, 나네. 정우야? 아, 뭐야? 예!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부모님께서 항상 머리맡에 캔디들과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진짜로? 산타 할아버지. 아, 그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를 살짝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빠가 이제 어, 되게... 산타 복장을 하고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아 이게
수염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아 이건 아니 산타 복장 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아 산타 복장 안 했어요 수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수염 모르겠어요 수염. 감사합니다 잘 읽어줘요 어? 형님이 마피아, 보내주셨는데요 마피아.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얘기해볼까 한다 때는 19살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서 집에 두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은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가끔 본다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소중한 우리 시즈니들과 함께 보낸다 시즈니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슈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슈 이제 19살 생일 때 마지막으로 이제 본가에서 보냈던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의미있게 보내자고 해가지고 그 19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진짜 큰 거를 그날 딱 집에다 사서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가족이랑 따뜻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보냈던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케이크였어? 케이크가 맛있는 케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억에 남겠다 그런 거는 진짜 집에서 트리 만들고 그래서 우리 또 시즈니 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뾰로롱 교장님 편집점 찾았어 사랑해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로맨틱해 네 2015년 연습생 때 연습을 나가서 멤버들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몇 명이 배가 아팠다 누구죠? 아! 이형 아니야? 이형 이형 유튜브 할 것 같아 1형인데? 접니다! 전 크리스마스 추억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 그때 회사에서 그 굴이랑 국수 시켜 먹었을 때인가?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잔이 형이 그때 잔이가 잔이가 장염 처음 그때 걸려가지고 그때 자기는 역대급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이. 연습생 때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늘 다 같이 송년회를 했었습니다 한 해에는 재현이와 제가 쇼챔을 준비하던 때랑 같이 MC를 보고 행사를 준비해서 다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어이. 그때 게임들과 밥 먹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마크는 매년 제일 성실한 연습생으로 뽑혔어요 어이. 여전히 성실한 마크? 짠! 이렇게 보면 와! 네 우선 아이디 너무 잘 살려줬고요 네. 그리고 그 글도 너무 잘 읽어줬어요 마크가 포인트였어요 아, 그렇죠. 뒤에 물음표 성실한 마크? 짱이에요 라고 썼는데 근데 연습생 때는 매년 빼놓지 않고 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막 그때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게 기억나는 게 돼지 씨름을 돼지 씨름 맞아 돼지 씨름도 하고 우리 복불복이라고 복불복도 하고 의자 앉고 앉아있는 사람 안 앉아있는 사람 막 이런 거 진짜 하고 제일 기억난 게 종이 옮기기 사람들이 서가지고 종이를 네. 들고 패스해가지고 그다음에 아 그냥 달리기 맞아 달리기 막 했었다 그게 제일 기억나는 맞아 맞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일 그 연도에 막 열심히 한 사람 연습생 막 뽑아서 상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가 있었던 그 3년 동안은 마크가 매년 뽑혔었어요. 오이. 와. 원래는 유타가 맨날 받았다. 맞아, 유타 형 받았다는 그 전설도 맞아. 들었어요. 유타가 맨날 받았다. 내가 첫 번째야. 야, 내가 첫 번째인데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할게. 어쨌든 아직까지 성실한 마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폴라 익스프레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크리스마스 아니,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유유유유. 앞으로 같이 만들어 봅시다. 네.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송년회 송년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 그런 예, 그런 추억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 연도부터 다시 우리 같이 재밌는 점 만들어 봅시다. 끄끄끄끄. 좋았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뾰로롱. 2019년에는 이 세상 다 더 행복하기. 2013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SM타운 위크 보러 엄마랑 같이 갔어요. 재밌게 보고 집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그날이 딱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택시 내리기 전에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같은 멘트를 제가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진심 아저씨가 기분 좋아하셨던 게 인상 깊어서 생각이 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와, 진짜
제가 그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딱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보러 가고 공연도 재밌게 보고 이제 네 엄마랑 집에 가면서 되게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진짜 막 그 트리 말고 그냥 불빛으로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불이 네 그거가 진짜 예뻐요 솔직히. 근데 나도 생각났어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아 진짜 어렸을 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라고 알고 있었을 때 얘긴데요. 일단 선물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신문 오면 그 크리스마스 특집 막 이래서 선물이 막 자기가 갖고 싶으면 딱 가격을 보고 이거면 엄마 살 수 있겠다 하는 걸 체크해서 엄마 책상에 딱 넣는 그 나의 어렸을 때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와 근데 어머니도 되게 대단하시다. 이거를 보고 딱 아신 거잖아. 아 얘가 이거 갖고 싶구나. 그럼 내가 보고 딱 내가 계속 눈 이렇게 해서 사탕인 것 같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분이 굳이 마지막으로 이걸 또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게 아니라 아, 네. 그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뒤에 아니에요 재밌어요 뒤에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마지막이면 너무 힘든데. 개구쟁이 태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어릴 적 개구쟁이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일이었다. 보이 크리스마스 날 원장님이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선물을 줬었는데 그날 내 선물이 제일 컸던 것이었다.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고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나를 좋아해 라는 생각으로 집에 가서 신나게 포장지를 뜯었었는데 내가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이었다. 기차가 변신이 되고 기차 안에는 자동차들이 변신되는 장난감이었는데 훗날 그 선물을 엄마가 준비해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감동했었다. 매년 똑같은 장식의 소품이었지만 슬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매년 똑같은 장식의 소품이었지만 항상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을 했다. 결론 사랑해요 엄마. 네 안녕하세요 개구쟁이 태영입니다. 네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이 이제 개구쟁이 유치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오, 진짜 특이하다 이름. 이렇게 막 애들 선물 나눠준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내 거였어. 근데 막 제일 큰 거야. 와 역시 이 유치원에서 원장님이 날 좋아하는군 이렇게 하면서 딱 받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집에서 막 뜯고 했는데 아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대답해줘 갖다주시는 거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렇죠.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그 사람 그러면 맞지 제가 산 거죠. 어 진짜 나 10년이 지난 때까지도 그 원장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역시 그 원장님은 와, 어떻게 그런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까 부모님이 짱이야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선물을 해줬을까 역시 이랬는데 부모님이 짱. 맞아 역시 부모님 역시 짱이야. 부모님 엄마 사랑 그리고 엄마 또 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형제 있으면은 누나랑 눈싸움하고 그런 기억만 나고 외동아들 그러면 네 이제 한 명씩 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저희 NCT127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가요대 좀 보시면서 크리스마스도 저희 NCT와 함께 하시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또 2부잖아요 또 오늘부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자기한테 아니면 미래의 자기한테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함을 표현을 많이 하고 선물 주고받고 웃음이 많은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거리가 멀어도 우리는 항상 제로 말. 네 여러분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앤 해피 추석. 네 여러분 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도 크리스마스 잘 보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2018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만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여러분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는 짧게 할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네, 여러분 Merry Christmas. We mean Christmas. 2018년 우리 많은 추억. 예, yeah, 네, 2018년 우리 많은 추억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우고 많이 아프지 말고. 네, Merry Merry Christmas, Lovely Lovely Christmas. 예, 신나죠. Merry Merry Christmas. 아, 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념일인데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내년엔 더 행복하게 재밌게 보냅시다. 보냅시다. 그리고 혜찬아 진짜 빨리 와. 기다릴게. 혜찬이도 메리 크리스마스야. 혜찬이도 메리 크리스마스야. 또 아쉽게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가 끝나잖아요. 아... 진짜요? 그럼 이제는 희승이가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네. 네, 네가 좋아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우선 우선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이제 다가올 황금 우리 돼지띠의 해. 아, 새해 황금 돼지띠의 네. 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귀여워. 메리 크리스마스. 요정이야 요정.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자, 혜찬이가 커트 하실게요. 커트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하나, 둘, 셋. 이걸 내 지금 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본인 안 나오면 얘기해줘야 돼. 하나, 더 나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자. 형이 이거 슬레이트 쳐. 하나, 둘, 셋. 오기 잡은 줄.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와! 기대돼. 그래서 어제 혜찬이랑 저랑 그 첼시마켓에서 가서 재료를 좀 사왔어요. 오, 아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초콜릿 먹으면서 할 것도 사. 태웅이 형이도 단 거 좋아하니까 뉴욕 기념 초콜릿 신기하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37.5%의 샤캠의 혜찬입니다. 네, 오늘은 이거 머리카락. 네, 오늘은 도영이 형과 그 아주 재밌는 시간 데이트를 가져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지막으로 꾸며봤던 게 정확히 2006년 12월 25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006년 12월 25일? 네, 2007년, 아 2007년에 제가 7살 때. 정확한 정보예요? 아니면 그냥 아시죠? 정확한 정보예요. 아 근데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트리를 꾸며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여기 첼시마켓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우선 이 부엉이 왜냐면 고요한 아 우리 이건 사실 크리스마스니까 약간 우리 탄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잡는 걸로 하자. 오케이 우선 도영이 형을 닮은 부엉이 그 양말 여기에 넣어. 아 맞네. 개인적으로 사냥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우리 형들이 곤충을 좋아해요. 특히 태용이 형 같은 경우는 이런 곤충에 관심이 많아. 이거 봐 진짜 신기해. 네? 아 신기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달팽이랑 고양이를 합쳐줬어. 태웅을 위해서 이 곤충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있어요. 약간 큼직큼직 되는 큰일한 거로 바뀌었어요. 이건 투명? 너무 맛있어. Excuse me. I need bag. We can put it for you back there. You want to keep it? 아, 오케이. 그렇군요. 네, 저희는 방금 옷가게에서 크리스마스 때 재료를 조금 사고 다시 옆에 가게로 왔습니다. 네, 옆에 가게로 와서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있어요.
이게 또 분업이 필요해요. 듀얼샷. 제가 트리를 만들게요. 네, 이거 할 사람 재현이랑 유타. 네, 뭐야? 뭐 나무 이 정도 만드는 거 간단하죠.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전구조립은 누가 하실까요? 저요. 오케이, 미. 아, 도. 박앤도 형, 아니 동혁. 저는 향초 필게요. 향초 필. 아, 그걸 한다고? 쉬는 건 내가 할게. 자, 다 같이 11. 아니 잠깐만, 나는 쟤네 뭐해? 설명서 엄마? 미국에 있을 때는 맨날 이런 거 했어 나. 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야겠다. 자, 아, 따가워, 자, 따가워. 여기 아, 따가워. 근데 이거 너무 무겁지 않아? 아, 와, 근데 우리 갑자기 아니야, 그 얼굴보다 그거 생각나, 루키즈하고 크게 찍으려고? 오! 쟤다 쟤다 여기서 만들자. 여기서 만들자. 오! 조립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이거다. 현아 돌리는 건데. 아, 좋았어요. 자, 다 같이 우리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볼까요? 이거 빼야 되나? 아, 이거 빼야 되나? Give you my heart, baby, let's sing and give it away. 좋아. 잘 나왔어. 아, 맞다. 아, 일단 트리를 다 완성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아니, 자, 여기 트리 있어요. 가위랑 테이프 있어요? 아니, 뭐해? 나 테이프 찾아. 됐다. 오오 그쪽에. 와 완성. 왜? 형 이거 향초 피우는 그림 따야 돼. 아 이거 전구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 네, 여기 준비해주세요. 향초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일이 형의 유일한 분량이니까 다 집중해 주세요. 태일이 형 이제 여기만. 태일이 형의 유일한 분량이. 어 잘해 잘해. Happ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 응용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렇지. 네, 근데 이거 휘었어. 네, 쓰레기는 저 줘요. 저 쓰레기를 일단 버리자. 어, 야야. 야야야야야. 난리 법석. 와장창창. 어, 우리 숙소에 트리 하나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거 갖고 갈 거야. 그렇지. 해외에서. 이거. 아니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 아니 근데 여기도 있어. 이 최종 그 보스를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있다. 저건가? 어 이거는 그 최종 보스 맞아. 이게 어, 그거에 어. 완전 그걸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가, 이거 여기다 놔. 이거 누가 있어? 여기다. 그렇게 짧네 줄이. 그렇게 난리 하는 것처럼. 됐어. 이건 다 됐어. 그럼 이제 이걸 해보자. 이걸 어디다 보여줘야 돼? 여기도 조명이 있잖아. 그건 이미 했어. 했어. 이미 연결을 시키면서 바로 이걸 이제 메인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연결시키고 이거를 넣으면 돼. 아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이거 해보고 일단 이걸 먼저 해봐. 먼저 해봐. 껴봐 일단. 이거 어딨어요 꽂는 거? 잠깐만. 원래 진짜 형. 아 맞아. 원래 잠깐만. 맞아. 다 같이 해야 돼. 아, 쉬워.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아, 오케이, 뭐 걸로. 괜찮아. 맛있어. 마크 방식대로 해. 안 입어도 괜찮아. 아, 이거 마지막에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트리 다 해놓고 이거 내려. 아니, 이거 뭐. 야, 폴라 익스프레스 생각나다. 야, 이거 어때? 어, 요즘 그거 주는 게 사람 있어요? 누가? 아, 이거 맞다.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저희 멤버 중에 곤충을 좋아하는 형이 계시죠? 바로 태용이 형을 위해서 제가 맞아, 장수풍뎅이 이거 내가 걸으면 돼? 형이 원하는 곳에 걸면 돼. 음료수를 좋아해가지고 콜라였어요. 멀리서 찍었더니 콜라였어요. 혼자 얼굴이 좀 많이 작을 콜라였어요. 이거는 저희가 어 우주 정보? 이제 월드와이드를 넘어서 우주까지 나왔다. 그 유니버스로 가겠다라는 아 그거 세른이네. 세른. 네, 우리가 화성으로 투어 갈 때까지. 아. 자, 요것은 이제 화성으로 어, 투어. 저희 유타 형이 또 귀걸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귀걸이. 나이스. 아, 이거는 어, 이거 저거 아니야 그거? 우리 지압할 때 그거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지압용. 이건 우리 뭔지 알죠? 도영이 형을 위해서. 어. 야, 나 태일이 형 이거 액세서리 준 줄 알았어. 저기 어? 스타일리스트 팀이 해줘야죠. 어, 괜찮은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또 레귤러 뮤비에 보면 나오는 호랑이를 이렇게 모양으로 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그 호랑이! 자, 아, 나구나! 자, 아, 내가 키운 내가 키웠구나! 당이! 당이? 네! 자, 당이 보통 언제 당이? 울죠? 새벽 아침에 울죠? 네. 우리 중에 또 아침형 인간이 한 명 있고요. 자네! 우리 자네 형! 진짜 잘 갔다 왔습니다. 깜깜해보세요! 이거는 또 자, 이거는 이제 알록달록 하잖아요. 이 사람의 주변은 알록달록하다는 의미에서. 어? 아, 자, 다시 한 번. 아, 이거 좀 부족했어요. 아, 자, 소재 아, 네. 먹어요. 자,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이분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실 줄 아는 분이죠. 많은 사랑을 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와. 많은 사랑. 많다. 의미야. 고마워, 감동이야. 만수르다. 와, 야, 우리 거의 다 했어. 네. 이제 이거 테일이 형 플렉스 한 것만 걸면 되겠다. 아, 오케이, 우리 있어. 이제 이거 걸어요? 어, 야, 괜찮. 야,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으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목걸이도 해라. 너도 가끔씩 플렉스 해라. 아, 이거 그러면 플렉스 트리에요, 플렉스 트리. 플렉스 트리. 그러면 여기, 야, 도넛. 아, 얘가 멀리서 찍으려고 해가지고 더 웃겨. 어, 잘 잘랐네. 형이 어떻게 아 뭐야, 자기 형을 찍어준 사람이 없잖아. 자, 자 거기 줄게. 거기 좀 열어주세요. 네. 자, 자기가 네. 웃지 않으실게요. 네, 네. 또. 이제 다시 네, 갈게요. 자, 갈게요. 형 향초 어. 위치 잡아주세요. 어. 네, 여러분. 지금 향초.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좋겠다, 형. 우리랑 챙겨준 동생도 있고. 여러분. 야, 뭐 더 꾸밀 거 없나? 자 여기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 저 더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눈꽃이다. 겨울왕국 느낌으로. 네. 우리 진짜 정확히 앞에만 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안 했어. 오케이. 와 박수. 자 어. 어 누구야? 왜 또 싸우고 있어? 이거 누구야? 누구야? 태진 형이랑 나랑 뽀뽀하고 있었어. 야 마크 머리 왜 그래? 피고 잘랐어. 너무 현실적인 머리야. 싸. 우리 그래도 굳이 자기 앞에 한번 서볼까? 피스라 아니 일단 자 조용. 자 조용. 일단 이거 인서트 따실게요. 인서트 따기에 너무 힘드세요. 와 미쳤다. 자 썸네일까지 한 번에 갈게요. 썸네일 하나 둘 셋 스마일. 아 불 켜올게. 잠만 불 켜올게요. 이렇게 불 켜. 하나 둘 세요. 리액션 알잖아요. 바로 켜야 돼. 자 우리 맥시자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스위치 같은 거 없어. 그럼 나 여기서 그냥. 아 그럼 내가 할게. 그런 거 욕심내지 않을게. 마지막 하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외쳐야 돼. 조용히가 끼고 2초 뒤에. 리액션. 하나, 둘, 셋. 와! 메리 크리스마스! 와, 좋아. 예뻐. 야, 이거 진짜. 단체. 단체 폴라 하나 바로 찍고 갈게요. 네. 자, 테일이 형 향초 들고 찍을게요. 자, 여러분 폴라 준비됐죠? 네. 자, 눈 깜빡하지 않을게요. 하나, 둘,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약간 표정 메리 크리스마스. 나 눈 깜빡했어. 네 저희 NCT 127이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봤잖아요. 박수. 자 이제 트리를 만들어봤으니 또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카드 캔디 케이크 산타 할아버지 그럼 뭐, 네? 루돌프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으실까요? 아 네네 바로 갈게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 한번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식 받듯이 편지 하나 받으실게요. 보면 편지지가 면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왼쪽에 멤버, 오른쪽에 시즈니 분들. 펜 하나 더. 나 크리스마스 카드 근데 처음 써보는데. 난 트리도 처음 꾸며봐. 설레를 타고 달릴까 말까 댄스 더 웨이. 다 넘었으면 돼? 아 이거 껴서 줘. 어, 네. 자 뽑겠습니다. 뭐 뽑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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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글씨 진짜 못 쓰시. 너무 못 쓰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읽어봐. 너까지 나보다 못 쓴다. 아니야 약간 그 야! 이 사람이. 야! 아니야. 일단 마크 형과 먼저 읽을게요. 자, 아, 너무나도 소중한 멤버들과 시즈니들. 메리 크리스마스. 와우! 와우.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념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재밌다, 아이가. 어? 재밌다, 아이가. 아이가? 재밌다, 아이가. 아, 예능 욕심 부렸네. 아, 예능 욕심 부렸네. 내년까지 행복하자.
NCT127, NCTGen127 화이팅! 화이팅! 추위 조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자 서로서로 다같이 다같이! 자 그럼 하나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사이 자 마크 형 거 아 다 주는 거야? 앞에 거였어 그거? 제 앞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오이 아, 내 거다 내 거다 와우 아 진짜 내 거다 이거 하나 더 해야겠다. 하나 더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멤버들 항상 고생 많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트 3개.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즈니 러브 하트 3개. 아, 짧게 짧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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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니까 진짜 하트 3개. 하트 3개인 거는 진짜 사랑한다는 거. 사랑을 많이 담은 거야. 이거는 내가 읽는 것보다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리는 게 나아. 그리고 그 뉘앙스가 달라. 러브랑 얘기 안 했잖아. 뉘앙스가 러브 하트 세 개. 뉘앙스가 다르다니까 유타가 한 번만 읽어주라. 시즈니 러브. 아, 진짜 그래. 이제 살려볼게.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즈니 계속. 멤버들 항상 고생 많다. 앞으로도 화이팅. 아니 화샵 화샵. 시즈니 화샵으로. 오케이.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즈니. 러브 하트 하트 하트. 아, 이거지. 자. 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예 예예. 2019 한 해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를 건강하게 모두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2020년도도 많은 추억 선물 한자인가? 2020년도도 많은 추억 쌓을 수 있게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자. 파이팅하고 사랑해요 모두들 하트. 와. 예쁜 눈사람. 디와이 트랙이네. 잘 그렸다. 자 그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작네. 자 투 울 멤버. 울어도 되냐? 이게 벌써 같이 한 몇 번째 크리스마스인지 너무 좋다. 하. 앞으로 우리 더 힘내자. 글구 점점점. 늘 고마워 진짜로. 그리고 진짜 진짜 아 이거 또 형이다 진짜 진짜 늘 화이팅 늘 화이팅 미안하고 고마워 왜냐면 왜냐면 너 형이가 영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리고 투 울 시즈니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같이 보낸 크리스마스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겠죠?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내년이 된다고 힘들었던 일이 사라지진 않고 행복했던 일이 안 잊혀지지도 않겠지만 함께하는 행복하게 따뜻한 한 해가 시작될 거예요. 늘 고마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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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다. 화이팅! 응 사람. 응? 울 뻔했어. 울었어. 울적했어. 울먹했어. 우와 뭐야. 와 얘 찬영이다. 벌써 찬영이다. 침까지 발랐어. 침 발랐어. 진짜 웃겼어. 침까지 발랐어. 붙여놨어. 자, 투. 내 옆에 마음으로도 옆에 있는 내 소중한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옆 사람들의 선물이에요. 당신은 내 선물. 와, My present. 감사합니다. 와 귀엽다. One and only heart. One and only. 잘 읽었다. I'm the one and only. 잘 읽었다. 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 진짜? 약간 어렵게 말해가지고. 자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이 거 언제 나와? 투 멤버들. 테이라 이번 겨울 따뜻하구나. 잔이야 항상 TM이 좋다. 하하. 태용아 비타민 챙겨 먹어라. 유타야 신발 신고 다니자. 도영아 항상 밥 맛있게 먹었다. 뭐야? 밥을 왜 갑자기 맛있게 먹었어? 아니 형이 사준 밥 맛있게. 아 너야? 재현아 볼링 좀 가르쳐줘. 아, 그래, 야 이것만 그래. 보면 진짜 네가 진짜 마트 형이다. 마크야 그래 그렇구나. 해찬아 사랑한다. 아,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건강하자. 그리고 투 시즈니 이번 겨울도 함께해서 좋아요. 항상 따뜻하게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여러분 웃을 수 있게 항상 열심히 할게요. 항상 사랑합니다. 행복한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너 글씨 잘 쓴다. 아, 진짜? 그래 너 아닌 줄 알았어. 내 다음에 잘 쓴다. 동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재현이 형 거다. 투! 내 사랑 멤버들과 시즈니 하트하트. 누구보다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 하트하트. I love you guys. Happy Christmas. 어, 난 좀 좋았어. 나도. You guys are my energy. 와, 누구 나온 거야? 이 편지는 비밀로. 이야. 이거는 네. 자, 재현이 형. 야, 어, 이거 약간 네, 멋있어. 심하게, 심하게 되게 좋아. 투 산타 할아버지. 올 겨울 시즈니엔 모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몸과 마음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내년도 반짝반짝한 한 해가 되길.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자, 나 감고. 진짜 빌어, 이거 이뤄질 거야. 자, 간다. 속으로 10초 세요. 에이, 에이. 쟤 노래가 너무 신난다.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센스쟁이들. 하나, 갑니다. 아, 진짜 소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어. 박수! 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손잡고 댄스 파티. 어, 정상에서 해줄게. You better run down,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cry.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흔들어. 지금이야, 흔들어. 제끼야. 흔들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야야야야야야. 이거 그거 알아? 검정 고무신에 나온 노래 있잖아. 장하이 야, 테일러 시작했다. 나왔다 테일러. 테일러 나왔다 나왔다 테일러. 많이 발전했어. 많이 발전했어. 많이 발전했어. 많이 발전했어. 오케이.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리 모두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박수. 박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한 김에 네. 사진도 주려고 준비했으니까 서로도 찍어주고 찍어주고 찍어보기도 하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까? 재현이가 정우? 알았어. 내가 정우 찍어줄게. 정우가 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어, 약간 불안한데? 왜 불안해? 그럼 내가 재현이 찍어줄게. 저부터 할게요. 뭔가 옆에서 해줄 건 없어요? 이렇게 찍으면? 나온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나온 것 같지? 아 근데 세팅이 잘 돼 있다 일단. 그래서 막 찍어도 어? 난 왜 저렇지? 아 방금 밥 먹어가지고 괜찮아 잘 나왔는데? 부었네. 다시 찍어줄까? 어 조금만 유다 스타일로 가야겠다. 클로즈업 갈게요. 네. 도영 씨 손 나와요. 어, 네. 클로즈업 잠깐만요.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나온다. 어, 이거 잘 나왔다. 그치? 응. 이걸로 갈게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장소 선정 내가 해도 돼? 어, 형이 해도 돼. 오케이. 찍을게요. 네.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괜찮은데? 어? 진짜 얼굴 진짜 코딱지만하게 나와. 저기 저기 조수 판사판 판사판 판사판. 아 좋아 좋아. 이거 맞지? 응 이거 맞아 이거. 잘 나오고 있어. 응. 이거 이거 맞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포즈 다양하게 바꿀까요? 좀 시크하게, 시크하게. 네. 아이고, 크리스마스다. 끝나고 칠면조 먹으러 가야지. 그거 땡스기빙 아니야? 땡스기빙? 그런가? 자, 클로즈업 갈게요, 클로즈업. 오케이, 오케이. 나 한번 봐도 돼? 괜찮지? 확실히 내가 잘 찍는 거 맞지? 어, 재현이가 잘 찍는 거 같긴 해. 근데 이렇게, 아니, 한번 더 해볼까? 뭐 어, 난 좀 더 할 수 어떻게 내가 기회를 줄까? 어,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잘 나올게. 내가 봤을 때 나는 문제가 어. 없어. 어, 아, 그래? 내 문제인 거 같아. 아, 농담이고 열심히 해볼게. 기다려봐. 하나, 둘, 셋. 둘, 셋. 차이가 없어? 좋아. 자, 셋.
나온 것 같아. 오케이 보자. 괜찮지? 어 좋아. 나쁘지 않지? 좋아 좋아 좋아. 난 진짜로 잘 찍을 수 있어. 아 오케이. 난 진심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줌. 이게 하는 게 인 아웃. 아니 나와 나와 잠 나와 뭐 걸려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죄송해요 저. 교통 통제할게요 지금. 잠깐 그 아 근데 재현이 형은 뭘 안 해도 그지 얼굴이 빛나니까. 하고 있지 초점 맞추는 거. 어 하고 있는. 이렇게 야 씨 내가 잘 찍어도 재현이 탓이라고 할 거지 너. 어? 내가 잘 찍어도 재현이 탓이라고 할 거지. 되잖아. 갈게 이제 좀 가까이 갈게. 오케이. 어? 이거 어? 안 할 거 안 할 거. 아 이거구나. 근데 이게 약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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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아. 어떤 노래를 어 그거 그런 느낌. 안 쳐다봐도 오. 돼 안 쳐다봐도 돼. 오, 오케이. 와 이거다. LP바 사장님 같아. 대박이야. 살짝 다른 데 봐봐봐. 나온 거 같은데? 오. 어 이거 잘 나왔다. 오. 그치? 오. 이런 거 잘 나왔네. 좋아요 좋아요. 작가님 아주 좋습니다. 오 잘 나왔다. 아 작가님. 와, 잘 나왔는데? 오 잘 잘 나왔는데? 잘 나왔네. 아, 자 구도가 너무 좋다. 아니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잠깐 다시 찍어야 돼요? 아니 아니 좋아 아 잘 찍었다. 아 괜찮잖아. 진짜 잘 찍었다. 그렇지? 응 잘 찍었어. 오케이 나부터. 응. 이게 초점이 안 잡히지. 난 약간 훔쳐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니 찍어놓고 움직일 때 찍혔는데? 아, 좋아,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어, 좋아 그 바이브 그 인스타 어. 느낌 있잖아. 오케이 다음 멤버 다음 저 할게요. 다음 모델 갈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지금 진짜 그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뭐해 뀨. 네 DJ. 찍찍찍찍찍찍.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같은데요? 어 네. 들어가시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 재현이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와와와 섹시 섹시. 태팸이 대박이야. 나왔다 이제.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정말. 사진들? 잘 찍은 게 있어 진짜. 프로필 같아 프로필. 이런 거 잘 찍었잖아. 이거 프로필. 알잖아 느낌. 단체 컷. 도재정 순으로 쓸까요? 그럼 재현이만 안고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그래. 할까? 그렇게 할까? 오케이. 하지. 어떻게 가족 사진 느낌으로. 이거 누르는 거죠 이거. 무슨 바이브야 근데 지금? 지금 가족 사진. 가족 사진? 화목한 느낌. 밀착해가지고 좀 더 밀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밀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니터 오케이. 모니터 한 명씩 어 엄청 바이브 엄청 좋아. 오케이 그치? 어 진짜로 약간 어, 프렌들리한 느낌. 프렌들리한 느낌 너무 좋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아, 힘이 왜 이렇게 세? 아 힘 안 좋는데? 이거 하려고 했어야지. 아 힘 안 좋네. 할게. 자 마지막. 하나 둘. 오케이 됐다 됐다 바꿔 오케이 어 하나 둘 셋 뭐 하고 있어? 어? 잠깐 아니 잠깐만 턱 그 아궁빵
This is 아궁빵 좋아요. I like 아궁빵. 잠깐만. 아니 미스터 뼈궁빵. 삼켰는데? 도영이 형을 삼켰는데 이 정도면 됐나? 말하지 나. 난 눈이 다 찌그러지게 나올 것 같아. 나 못 할게요, 여러분. 직접 보고. 오케이. 오. 아, 이거 진짜. 하면 돼요? 아, 진짜. 액션. 크리스마스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있나요? 나는 근데 사실 진짜 이거 보고 시즈니가 크리스마스 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진짜. 그니까요. 진짜. 야. 지금 이거 나가는 날이 아마 그 재미일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헬로 JFAM, it's been a while. Welcome to another new episode of Jenny's Communication Center. Yes, today we are here with a special mission because soon it is Christmas. I wanted to make sure that my friend Santa had some snacks for the long road he has. We will try making some snacks. And yes, I did say we because they have some special guests. they're both first timers. Is that how you say it? Anyways, today we will work together as a team, special team, a task force, if you may. The best, most marvelous, and beautiful cookies for my friend Santa. Let's get right to it. So you guys can come in now. Okay. Wait, do it again. Do the last part again. No, just come in right now. Hey! Okay, hi! So today we have Mark and Ten. What's up? And what are we doing today? We are making snacks for our friend Santa! Santa! And Rudolph! Hello, Santa!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Wow, we sang that really low. Yeah, we started off at the low. Yeah. Right? The original. Our beautiful voices are also ready to greet Santa. Anyways, guys, we're probably gonna, it's not gonna be an easy road. Yeah, but you know, with our teamwork. And we need we need our own creativity. Originality. We aren't going with the manual. We're going with our own brains this time. Yeah. No manual. And what's special, we're gonna make an just organic cookie. Brains. We're making organic, organic cookies. Anyways, good. We wanna make sure they have enough food for the ride. So let's get right to it. Okay guys, as I said before, because we are a special task force, prepared special task force clothes, uniforms, accessories, accessories to fit the name. Give it to me. I need it. Yo. I knew we would be crazy, but I don't. Dude, you left one right here. I can't wait. Whoa, I can't wait. Secrets, yo. Secrets. Anyways, choose. Whoa. Oh, it's in the water. Why is there water there? It's waterproof, so it's okay. I will choose because Rudolph is one of my best friends. Can I touch this? No. Not yet. You gotta. Okay. You touch it, you use it. Okay, touch it, I use it. Yeah. I'll put a hat on today. I'm just gonna put this on. Oh, nice ears. I look like Little Mermaid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now. You should put this on. I already have one. No, more. More? Like on the side. We wanna put it on for me? Okay. Is this gonna Why should I put it on? Well, he has the
He has the Rudolph. Like, okay, that's a good spot. That's okay. Alright, you look cute. Ah! Before we start anything, I just want to say that our hands are clean. It's important for you to wash your hands, especially in these times. You want to wash together? Oh! Your hands are so cold! Yo, I'm not done. Oh! Ice hands. Mix butter or cooking oil, egg yolk, and the cookie mix in a bowl to make a dough. All right. Are we using one egg? All right, let's use one egg. But how much butter do I need to put in? Like very four? Hard. 40 grams of... It's just 40 grams of butter. Okay. How hard that can that be? Okay. Wait, do we use the red part? Oh, there's a thing here. Wait, do we use like the white part or the yellow part? The yellow part. The yellow part? Yeah. I got you. Okay. Oh, Baku! Let me try one. Dude, your history and eggs, like, with eggs? My relationship with eggs go deep. Yo, so deep. Oh. Wait, is this 일반 쓰레기? No, yes, it's 일반 쓰레기. Yeah, it's 일반 쓰레기. Is this 일반 쓰레기? Is this general trash? Okay, I got it. Okay, guys, it's at 42, are we gonna... Dude, just keep it. I estimate. No, but I like my cookies buttery. Yeah, so put it more like 80. Whatever. No, I think 42 is. 42 is good. Yeah. You better not cry. I'm telling you. Is this right? Yo, 39. That's like, I got 79 when it's supposed to be 80. Wait, did you pour it all? Yeah, or 51. You can just pour this or 80. What? I don't know. Is this the thing we're gonna have no, to do? No, use hand. We got the butter. Use hand, it's faster. Okay, go for it. Do it! Yo, but I think it wasn't just egg yolk that we needed. Right, we need like milk. No. No, it said only the yolk. Are you sure? Yeah. One egg yolk, okay. You got it. But here, it says... It's optional, actually. It says 계란 한 개. Good. So I think we should put the hole in. But you're just not listening to me and just gonna put the... Okay. Like you already... Like I was already midway. Cause like look. Mixing bowl에 초코 쿠키 믹스 한 봉 300g과 계란 한 개. Yeah, but honestly, we could put this in then. We got this, guys. How many more eggs? No, you want me to put this in? 이거 난이도 2단계야. We're on level 2, guys! Where's level 1? Where's level 1? Okay, I need to wash my hand first. Then why'd you ask? Because you know what I'm gonna say. 20 milliliters? 10, right? 10? It's like... Oh, yo! Oh my god! Yo! Yo, I got it perfectly! I think we need more, Mark. You need more? Like, more. Really? Oh. Wait, yo. They said 40? Isn't that 40? Like, exactly 40? That's 39, dude. Dude, I'm so... Wow! Yo, this butter is melting. Alright, no, actually, let's not put a lot. You melt the butter? Yeah, actually. It smells like cookies right now. We're halfway there. Dude, I think something wrong with this. This is Idange. It's level 1. Why is mine yours so... Why is it level 2? Yo, why is mine yours so different? You add more of this. Mine's yours so different. But the difference is that he actually melted the butter. I think that was the biggest one. Oh my god. Let me put in the hot milk for you. So I was demonstrating the wrong way of making cake. All right, so guys. This is the no-no. This is warm. You want to try first? Let's try. Because we definitely want to show you guys what not to do. Yeah. And that is to put warm milk inside. That's like cereal. Yo, that's cereal right there. I need more because I'm cold. You need more warm milk? You need more milk? I think I need to go... Wait, I think I need to go outside and get the outside temperature to make it become a dough. We need something cold. We also have a refrigerator, but that's a pretty... No, wait, are you actually serious? Wait, what is going on? Wait. Oh, 형, 되고 있어. Oh, 진짜... Dude, is it working? I mean, I don't know which one's right. Like yours is so different that I don't know which one's right. All right, yo, you gotta straighten it out. I need more of this. All right, I'll open it for you. Wait, do you know what you're doing though? Yes, definitely. This guy's so cute. Yes, definitely. All right, tell me how much you need. Oh,
All of it? Trust me. No, you know what? Stop mixing it. Wait. My friend Santa actually really likes the gingerbread man. See? He's still looking for him though, cause he ran away. Wait, someone what? Oh, ate the gingerman? Yeah. It's called the gingerbread man. 그러네. Gingerbread man. It's definitely working. Okay, you keep going. You're doing good. Hmm? Oh. How cute. Oh, a moon. Because I think the size is perfect. Okay. Oh, is it decoration time? Yeah, you want to join? Are you done? Yep. Oh, I think this is working. No, he's... I think the title of the song should be... the title of the video should be, I think it's working. I think it's working. I think it's working. Oh, okay. Help. Wait, did you just roll this? How did you do this? I just flattened it a bit first. Oh. And then like... Okay. Yeah. Wait. Now that's a muffin right there. What do you think? That's a muffin right there. Are we making muffin? I mean, that's a muffin right there, dude. Yeah, it is. Oh, his mind's working. You're gonna make a very thin cookie. Alright, I think that'll be better. Yeah, dude, I think I'm done with mine. What the? What are you doing? Alright, there you go. See, it's working. Can't wait. Oh, Kyo. See, it's working, it is. Dude, it's working. Dude, but I think it's gonna be a chewy cookie. I actually like chewy cookies. I'm not even serious. I'm not even joking. Really? I make you more. No, I actually like chewy cookies. I'm serious. You're gonna make more. I like soft ones. Okay. Yo, bro, I think it really is working. Yeah. See, if you never give up on something, you can make it happen. Say it to the camera. Say it to the camera. It's a quote for all. Give up on something, one day you're gonna make it happen. Yeah, maybe you made it. A few hours, a few minutes.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is all about positivity. Inspiration, yo. Inspiration. Never give up. I say yeah. No. Santa's gonna love it this time. There's muffins. There's cookie bread. So I want this to be very... Yeah, just tell me what you want. I want it to be like green, like a forest, you know, like a green. That looks pretty. Or floral, like green and then pink and then the cranberry in the middle. Cranberry in the middle? Yep. Come on, baby. Watch, like, we put this in, and then, like, this star just, like, covers everything, like, because, like, it turns out to be, like, alive. Yo. Wait. I think it's ready. Yo, let's just put this one in, then. So, you finish off that one, I'm gonna make a very big one. Okay, guys. I gonna make a very big cookie for both of. Wait, did it start? For someone whose birthday is on what? Who are you talking December to? December 25. Yeah, don't we have to? Camera. 15분? Alright. 15분. No, but dude, yo, JCC, it's like your second year. Yeah. Did you guys like talk about that? Oh, so during the long break of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It was actually the second anniversary of Johnny Santa. All right, yo, give it up! Give it up! And I can't believe how fast time moves, goes by.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all of your support. JaFam are the reason I do this, to make you guys feel a little joy. And actually, I have a lot of fun while doing it as well. I remember the episode last year where I was with Mark in New York. Ooh. And we were just talking about how the year was going by and how we wanted to, like, oh my God, work the next year as well. Yeah, you want to talk about that all together now, then? Why not, like, I am. Okay. Sorry, about what? Sorry for cutting you off. No, it would be nice if you invite me to more Johnny communication. Yeah. I really enjoy doing this kind of stuff. Like, yo, resolution. Remember last year? You were like, I didn't think you'd go on for this song. Yeah, I really didn't. And it's the second year, yo.
And like the very first JCC was in Thanksgiving. Yeah. Like 2 years back. Yeah, but next year we'll have a lot more of 10, I guess. Yeah. Oh, sure. If 10's not busy. Anyways, yo, let's talk about next year's resolution. Yeah, 2021, yo. How you want to spend your 2021. Hey, yo, 10, come on, what you got? What you got? First of all, how was 2020? Okay, that 2020, was a okay. Good 2020 was a busy year for me. Busy, yeah. I get to travel a lot with Mark. Like, oh, yeah,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yeah. Yeah, in like America, make new memories. It was a very busy year, but I really enjoy it. Mm. Mm. It's not tiring at all for me. It's oh. Just, like, I enjoy it so much. I'm glad. That whole my 2021 would be more busier than this year. Oh, he wishes to be busier. Yeah. Oh! Yeah. My goal for 2021 is I saw you guys doing. Like, you know, the Johnny with Mark, the rap song. Oh! We should do as like a guitar, trio. Guitar. A trio. Oh, yeah, dude, we can. You can rap, I can sing, and then yeah. You can sing with us. I'll get to produce yeah, it right he'll, away. He'll make okay. The beats, too. Well, or that was a little off top. Well, actually, that's not off top. That's, yeah. Like yeah. A, that's a bonus idea, I guess. Yeah. It's like my 2021 goal. That's a good goal. To make songs for you guys. Alright, so if this makes it to the video, we're gonna have to make one like next year. Like that's yeah, a promise. The collaboration that's a promise. Is gonna collaboration. The collaboration. The collaboration is gonna happen. Right. It's going to have to happen. Well, for me, well, I think 2020 was. Wait, I need to get another present. It was an unexpected year, honestly. Yeah. A lot of things went, like, we all thought it was gonna go right, but it took a left, honestly. Mm-hmm. But we learned to improvise, we learned how to. Yo, dude, that actually looks like dog poo. Oh my god. Given the circumstances that we were given, uh-huh. We did yeah. Make the best out of it. You know, we made a huge album. I'm actually kind of proud for what we did this year, like as a team. It was like making cookies. Yeah. It was pretty crazy. Yeah. But we made it. And for next year, I just hope we get to see, you know, the world again, yo. Like, yeah. I just hope it goes back to dude, normal. I like how you said that. I want to see the world now, man. I just want to see the world again next year. Hopefully. Well, hopefully. 2020, I feel like it was a year we improvised well. Yeah. Like, there are a lot of comments like that. You talked about it when we won the award, but like, yeah, yo. Like, 2020 is the worst year, but not for NCT. I feel like we tried to work through this yeah. Together, and yeah. We make figured out a way to make the best out of the situation yeah. And I feel like our fans felt that too, which yeah. Was actually very, I was like thankful. Yeah, it was like a pat on the back for yeah, me, you know? Yeah. Like we did what we had to do and like the fans are liking yeah. It, so that's and all that matters. Like you could tell like they're you like the fans are proud of us, kind of motivates our like gives off like the engine for next year as well. Yeah. Like you can start can we start assuming things are getting better? But we hope we can no, hope it's that definitely next gonna year. Become better next year. Yeah. That's what we're all hoping for. Yeah, we hope that next year will be a year where we can actually interact more with our fans. Yeah. Yeah. We can do so much more in a better situation, but we did so much in the current situation we're in, and I sure. Wanna say that I'm proud of both of y'all and myself, I guess. I was gonna give you oh. And that is a that's time. Our cue, that's our that's cue. Our cue. Give this. It up, yo, this is for 2021. And this Jinjian, serious yeah. Conversation. Because in all seriousness, it doesn't go along that well with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Yeah. And it's Christmas. Let's go. Wait, you get the gloves on? And whoever got these gloves is like really like it's a little small on them. And you're okay. Gonna be using them. I think we need. Dude, mine looks so good. I was just gonna say that yours didn't come out well when he was like, "Yo, mine looks so good." Your cookie got cracked. Mine was like so smooth. No, because mine's a hard cookie. Look at my flour. No, wait, well, let's like put it out. Just bake. Yeah, I'll just do 10 minutes. Yo, my gingerbread man became fat. Yo, my tree became. Oh. Not a tree. My heart became a circle. Or a teardrop. Yo, you. Whoa, mine looks so good. It's. Oh, yo! Wait, is it hard? Dude, they're all soft! Yo! No! Yo, wait, what was the problem? Yo, you want me to take that out? Yeah, wait, I got an idea. Wait.
I'm gonna make this gingerbread man. Like, no one's gonna stop me. Are you sure? Then you're gonna break it. Get out of here. Get yo, out yo, out I wanna actually try that though. Oh. Wait, I wanna make. 이거 재밌다. Yo, it's pretty good. It's yeah. one of the best brownies I've ever had. I want to make this it's more. A cookie though. More. No, but it actually tastes like a good 10. Oh my. I want to make it. You cracked my cookie. Oh, that's yours? Oh, this is. Ah! Ah!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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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broke my leg! I can't fix it. Woo! Charlie got his legs fixed.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shiny nose. And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funny play. Then one foggy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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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Rudolph, oh, with da, your nose so bright, da, won't you come my sleigh tonight? Rudolph the red-nosed. You ruined the song because you don't know the lyrics. I don't want to do this. Try it. Yeah. I mean, like, I want you to enjoy your own creation. Try it. No, I want you to try it first, though, because you're the man. One sip. Dude, it's a special task force. Dude, it's my, I'll do it for you. Young, I'll do it for you. Wait, give me the listen, whole thing, I'll just swallow it. I have words to say. This is my first time in like JCC. Yeah. That's why you guys. Yeah, yeah, I'm gonna swallow it, yo. You guys need to celebrate my appearance in this program. All right, can you try it? Yeah, yes. I love it. Wow. That's bread. That's not even bread.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It's a bright night, no, in a wild night. Take the night away. Take the night away, night away, the night away. Save the bells ar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run! Run! We need more. Okay. Dude, I'm not gonna cook ever again. Oh. Yo, you guys don't want to decorate it? I did. Okay, you know what? Yo, I'm gonna just create a smile for this boy. I'm gonna make an eye. But yeah, we definitely melted it too much. Do you like it? Oh. Oh. Is that a face? Yeah, it's like an eye. Wow. Can I use that color actually? White? Oh, no, no. Could I get the red? It's like pink. Yeah, I like it. Dude, it's not Halloween. Ooh, this is fun. So what was that? I was gonna ask you the same thing. Dude, look at this used to be a heart. Somebody pressed it. That was not a heart. Wait, what? This was a heart. This was my heart. Somebody pressed it. Oh, yeah, that is a heart. Wait, what? No, that's a plane. What a plane. Oh, is that a plane? That could not have been a heart. Dude, what brand are you like? Pretty sure it was a heart. That could not have been a heart. And see. He's good. That's styling. Stylish. Green. It looks like a watermelon. Oh, Mark loves watermelon. Wow, that's a complete watermelon now. I think I'm done. Alright. Can we get some tasting going on soon? Yes. Yeah, because I want to start. So for the last part, we have to do the tasting because I don't want Santa to eat something that's not delicious. That is correct. He deserves the best. Oh! But dude, this is the heart. Oh, yeah, that is the heart. Well, right. I want to try the leg that you guys broke off. I actually want to try... I want to try Ten's cookie. Okay. Who made this? That's mine. Okay, let me try Mark's. Oh, it's not bad. Mm. He hit the pretzel and he said it's good. Wait, how about the mix? I want to try the brownie.
The mint. The brownie. The brownie. The watermelon brownie. The watermelon brownie. You know what? I'm gonna try the heart. Yo, I'm gonna try the heart. What? It's not bad. But it's... not, why does it taste like? I don't know. Yo, let's try this. Why do you keep giving it to us? Yeah. Yo, you gotta try your own food first. Yo, give it to me. Yeah, I'll which try. One? Do you want? It's such a hard decision. It's such a hard decision. I can't decide. Why don't you look happy? No, I'm excited. Wow. Wait, hold on. Let me try. The green tea powder is actually pretty strong, like very strong. Tastes like I'm eating a plant. I'm eating grass. Are you special? You gotta mix it up. No. You had to bite this. Please. Try it. It's not that bad. Yo, it tastes good, right? It's not that bad. What am I eating? I'm kind of curious about how it worked though. It did work. It worked. It became a soft cookie. Okay, anyway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coming out and helping me with this, making some cookies for Santa and Rudolph. Yeah. Good work this year, Mark. The holiday spirit. I know your throat hurts from practicing all that. All that what? Hey, yo, resume. Hey, yo. No matter what they say, oh, really? No matter what they do. After, you know, we watched that video of From Home. Oh! We literally like have known each other for the longest time. And that's why like the From Home video was kind of emotional. Yeah, he came to me saying that he almost cried actually. Yeah, I was with him. No, but it was emotional, like, I mean like, and you guys were so young. Dude, you were so young. No, I mean like, I always had that baby face, but you guys were like young. No, like, I saw how puberty hit you guys. No, puberty hit the same. Did it hit me? I think you're thinking about it the wrong way. I was past puberty then. You were in puberty then, you don't remember. But anyways, you guys were so young. We were all young, y'all. Yeah, but 2021, we're getting older. we're getting older, but we're getting cooler. No, no, but the thing is, like, I feel like we're the same. Like, inside at least. Yeah. Anyways, thank you guys for helping me out with making Santa's cookies. To fam, thank you guys for tuning in for this episode of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It probably will be the last one for this year. What can the fam expect for next year? Next year, new ideas, new opportunities, new people, and new Johnny. Boom! Oh! Wait, what's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coming back to you in 2021. Get ready! And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ank you, Japan! Boom again. Okay. I think that boom looks good. Right? Boom! Yeah. Oh, boom. Sorry. Usually, I'm going to cover it. Wait. Okay, Japan. I already said the ending, man. So all I'm going to do is do the boom here. Okay. 3, 2, 1, boom. Hello， 现在我在宿舍里面，我们跟队员啊玩了个游戏，就是叫做礼物交换，就是先把一堆人的名字放进一个框框，然后每个人抽一张，看抽到谁的名字。我抽到的是 Win Win， 我明天早上就要送他们礼物了。礼物就是手链、书，然后还有一个贴纸。本来我想再买一个红色的圣诞袜，可惜真的一直找来找去找不到。微微，希望你能喜欢。今年的 Christmas 的 Baby， 我们玩这个 Secret Santa。Secret Santa 的2019年，我要送给那个人呢是刘洋洋。今年呢，买给他一个漂亮的手链。嗨，大家好，我们出来买礼物，但是其实我已经买好了，我应该是第一个吧，我觉得。对，你应该是第一个买，我就昨天一回家就看到了那个地板上多了一个礼物盒，拭目以待吧。对啊，然后呢，我现在要去帮我那个
人买礼物。这店里面呢也不能拍了啊，那就先这样啦，拜拜，我们回头再见。刚买完礼物，有什么感想吗？我觉得这个人应该很感谢我，因为首先呢，这个礼物呢是一个非常非常，有创意性的一个东西，对啊。然后再一个呢，你看这个华丽的包装吗？对，这华丽的圣诞包装，我跟你讲啊，这个包光是包装呢，就有这个礼物的四分之一的价钱了，所以已经。这个包装也是个礼物是吧？没错，我觉得这包装也是礼物，虽然这包装呢到时候它可能会随便撕，就随便撕掉，但是也不会在意，但是这个包装真的非常非常的有诚意，很贵，看还金色的，没错，你看金色冰冰冰的，但我觉得现在就我们两个有包装对不对？对啊，我觉得他们应该不会包装，我觉得他们应该就是买一个这样，就是买完礼物然后就普通的直接把那个，对，不是直接把那个店里的塑料袋，对啊，就放在那里，然后呢这个礼物呢放在这儿，哇，看到没有，特别有感觉，对不对？对啊，然后你猜一下，你猜一下，然后像我这样的，我就会，嗯哼，哇，哇，有礼物哎，哦吼，然后就走。我抽到的是 Donkey， 小驴子 ，Henry。我跟 Henry 真的有一种莫名的缘分啊，很多很好玩的事情都是抽到他。我第一时间想到的是想买个驴子给他，买个超大驴子，像个床那么大一个驴子。我也不知道，然后现在已经到了百货商店。至于说谁抽到我的这个真的才到，我先去买了，拜拜。现在已经逛了半个小时了，我还是没有逛到任何东西。我现在已经在吃饭了，我没有买任何东西，我买了一大堆我要用的东西，再想吧，还有时间。好，我又来买礼物了，又去买礼物了。我已经买礼物了，哇，跳了特别久，所以我去买个有趣点的东西去包装一下。Secret Santa 公开 T 竞选，牙签选，我觉得是我的经纪人吧，因为第二天他告诉我了，所以我不知道我这个是什么 Secret Santa 呢，一点也没有秘密的。坤哥，坤哥，我觉得吧。好了，那个了，这个包包，手包，手包，是的，是的，因为最近你参加这个化妆节目是吧？你可以放这个什么 eyeliner 啊，什么 powder 啊，什么这个 H Henry 这个吧，哦，对对对对对，对啊，对对对对对，喂，有点东西哦，我觉得是这个中国药这样，不是，哎，中国药，哇哇哇哇。什么东西啊？中药啊！哇，很中药，真的是送药啊！哇！哇！还有啊！我应该是耳钉，耳钉，是，我现在手都抖了。我知道，希望你喜欢。我看一下，哎，哇！这什么？很有心啊，因为德俊知道我只打了一个耳洞，对，这是两个不一样，而且。来这个真的，因为我是跟他一起去买的，对啊，这个我真的吓到了，你知道吗？来，雷神锤，雷神啥呀？哇，这个东西，杨洋前两天一直在暗示你们，空哥你买个雷神锤信不信？空哥买个雷神锤信不信？为什么给的暗示那么明显？然后呢？因为没有人信，你知道？关键是没有人信。哇，最安全的地方就是最危险。哇，好帅哦！哇，铁块。铁翻过来，哇，这是定做的是吗？然后站才是重点。
OK， 哇，这是最关键的一个，是吧？打开吧。然后你首先最有意义的，对，这是我定做的啊。不过前两天 Henry 一直在讲，特别定做 ，Be brave， 变勇敢。对对对，这个意义是什么？就是我知道你太善良，有时候你不懂怎么拒绝别人，就是这个勇敢不是说你什么胆小，是你我觉得是时候可以说 no 就 no， 有时候。 说 no 也是一种勇气，所以我希望你是有勇气的。哇，有够了！你得慈善的同时也勇敢的说不，我们就会在一辈子哦。有意有意有意，哇，我很喜欢。我练习完，我练手链。Designer，我给。哇！哇！因为我平时喜欢这 antique 的东西吗？啊，什么？ Be lost，你lost的话，我真的把我打死了。好，把每个人把礼物拿出来吧。来来来，真的，我们出道以来第一次向互相送礼物，真的，而且真的挺开心的。对啊，每个人我觉得每个都特别有意义，真的。对，我们的第一次 Secret Santa 成功了，我也觉得明天可以做一个，明天再玩，拜拜，Merry Christma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NCT 드림이 해볼 것은 또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해찬이 지금 너무 신형 감탄인데 지금. 아, 저 지금 물고 나무 서 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 산타가 지금 바지를 훔치면 어떡해요. 아니 저 물고 나무 서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산타고. 아 피 쏠리겠어요. 네 피 쏠리. 빨개지고 있어. 벌써 빨개진 거 봐. 네 또 크리스마스 하면 로지 씨 뭐가 생각나시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는 일단 선물이 생각나요. 선물이? 볼까? 철원 씨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해찬이 바지 크리스마스 아까 했던 얘긴데. 그래요? 저희하고 캔들라이트 생각나죠? 아, 그럼 지성이는 뭐가 생겼나요? 저는 사탕이요. 사탕이. 재민이는? 저 산타라우즈 없는 거요. 오! 아니 잠시만 동심 파괴? 동심 파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네 부모님이다. 바쁜 선우 씨는 뭐가 생각나죠?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 야 멤버는 없고. 멤버들은 없고. 솔직히 이때는 그냥 가족, 나한테 가족은 드림이다라고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텐데 그렇게 진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하면 또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네. 저는 또 저희에게 가족은 우리 드림 멤버들입니다. 와! 가끔씩 막 게임 같은 것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스페셜 이벤트로 드림 미니 게임 2탄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아, 그 유명한 그 민물장어가 탄생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네. 사실 저번엔 동물의 왕국을 비롯한 좀 재밌는 게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오늘은 또 두 가지의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떤 게임 할 것 같나요? 혹시 시장에 가면 아, 그냥 맞춘 건데. 혹시 시장의 게임이도 막 안무로 하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들려보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시장에 가면이라는 아~ 게임입니다. 그게 뭐죠? 아시는 분 손. 시장에 가면 게임. 뭐 예를 들면 우리 세 명 하면 되겠다. 예, 세 명이서 이렇게 시장에 가면 풍선도 있고 시장을 가면 풍선도 있고 뭐왜 그래? 아 뭔지 알아 나. 시장을 가면 그 뭐 하나 외치고 그리고 아~ 내 거부터 외치고 어. 하나 외우는 거야? 거야? 이게 외우면 여섯 개 해야 되는 거지. 앞사람까지 외워줘야 되는 거야. 여섯 개 하고 철어도 했어. 그럼 계속 또 하는 거야. 오케이. 이번엔 춤까지 함께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시장에 가면 뭐가 생각나세요? 물고기. 닭꼬치. 닭꼬치, 물고기, 피카츄. 뭐 시장에 가면 물고기도 있고 다음 사람이 시장에 가면 닭꼬치. 물고기도 닭꼬치. 있고 닭꼬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 아, 아 너무 근데, 어려워. 근데 이거 묘사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냥 막 춤춰도 되는 거지. 아, 막 춤춰도 돼요. 아 그래. 어 잠깐만 어렵다 이거. 근데 우리 혹시 벌칙 같은 거 있냐? 벌칙 있죠. 아 모자이크 어때요? 아, 괜찮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이크. 첫 번째 벌칙은 입모자이크, 두 번째는 모자이크. 여기다. 사실 이 게임은 팀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명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이미 나눠진 거 같은데. 이미 나눠진 거 같은데. 질문이라고 하냐?
네, 팀은 사실 아닙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저쪽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초록색이요. 자, 우리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요. 그럼 초록 대 파란 팀으로 나누도록. 팀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그럼 나가세요. 자, 각자 그 세 명끼리 팀명을 정해서 각오를 한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디어 지성인가 좀. 야, 나한테 부담지 마라. 야, 나는 팀 이름. 지금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어, 나는 모두 안 지금 하는데. 지금 무슨 게임? 지금 뭔 게임이지? 시장. 어. 시장. 시장이 오케이, 완벽해. 정하셨습니까? 네, 정했어요. 재민이 형 알아서 얘기한다. 자, 그럼 초록 팀부터 한번. 잠깐만. 팀은 아, 뭐예요? 저희 팀은 뭐예요? 파란색, 파란색부터 해주세요. 네, 저희 팀 이름은 파란색입니다. 진짜 리얼이야. 약간 리액션. 어, 진짜 아, 참,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 한 번 더 줄 테니까 아, 리액션 아, 제대로 해. 저희 팀 이름은요? 아, 파란색입니다. 아, 바로 저희 구호까지 외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화이팅! 네, 이게 저희 팀. 아, 멋있네. 어, 멋있네. 명이 네. 멋있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는 게임 이름이 뭐라고요? 시장님. 네,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은 시장님입니다. 이겼다. 야, 이겼다. 와, 잘했어. 내가 이뻐질 줄 몰랐어. 자, 구호는 무엇이야? 구호는 뭐예요? 도레미 파솔라 시장. 도레미 파솔라 시장. 오케이. 5, 6, 7, 도레미 파솔라 시장. 감사합니다. 이겼다. 자, 그럼 한번 정말 구호를 크게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부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도레미 파솔라 시장! 자, 5분 동안 크리스마스 생각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5분 동안이요? 지났네요. 아, 지났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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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틈모나무도 있고. 나무. 비료 반독해. 비료 반독해. 오케이. 한 번 더 기회. 5, 6, 7, 8!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너무 맞춰주세요. 있고. 어?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붐붐붐도 있고 코끼리코도 있고 저한테 크리스마스 뭐라고 너? 루돌프 루돌프 이게 왜 루돌프야? 그냥 하는 건데요 구미라메 루돌프라 아닌데요 구미라메 루돌프예요 아 구미라메 어, 그러면 루돌프. 코끼리코가 왜 있어? 어? 그거는 민속놀이잖아 자 해명해 민속놀이 코끼리코는 민속놀이에요 여러분 민속놀이야? 몰라? 민속놀이 때 이거 해 할아버지 이러고 민속놀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아 진짜 어, 한번 해봐 처음부터 다시 마음대로 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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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진짜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 있고 어? 크리스마스 가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어? 잠깐만 비디오 봤나? 아 이거 틀렸어 진짜 오케이 성공 아 뭐야 아니 저기 적혀있어 아, 오케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5, 6, 7, 8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아 진짜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나가 이거 어쩔 수 없죠 아니 이거 생각했는데 까먹어 자 런진이부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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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아? 그 뭐야? 주방에 간장? 크리스마스 주방에 간장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나 잠깐만 아니 말이 꼬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꼬이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있었어 꾸미면 안 되는 게임 아빠! 재민이 아빠! 아빠!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도 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이 게임이 이런 거였어 주방에 간장 뭐 이런 것도 다 아니야 이게 뭐야 야 크리스마스 주방에 간장 없어? 야 크리스마스에 개구리가 왜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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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크리스마스에 가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어? 자 주방에 간장도 있고 주방에 간장 이게 무엇보다 우리 엄마 이게 있고 우리 엄마 요리하시는 우리 아, 엄마 근데 꼭 우리 엄마야? 엄마 하면 안 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응. 보고 와. 우리 엄마. 자 보고 와. 저 VCR 보고 와. VCR? 아 VCR. 죄송해요. 안 된대. 미안해. 자 내가 항해 보고 올게. 아 한 번 더 계셔.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그렇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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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크리스마스 때 가면 나무도 잠시만요. 이건 아니지. 아니,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가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디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 아니 저 뜨거워. 가면이라고 했어. 지금 중요한 건 단어잖아. 아니. 아 항해 한 번만 더 해봐. 싸워 싸워 싸워. 에이 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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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아 참아 너가 참아 그냥 한 번 더 이겼어 이겼어 아 싸울 뻔했네. 아빠 아빠 치킨 같다. 아빠 6, 7, 8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아 카메라 카메라 컷. 오케이. 런진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말에 감정도 있고 뭐야? 엄마도 있고 뭐가? 아니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돼 주방에 우리 엄마 주방에 우리 엄마 그치 주방에 우리 엄마가 있네. 야 비교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아 너무 평화 아니에요? 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TV잖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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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개구리가 가정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선물도 있고 아 카메라 안 있고 아 카메라 안 했네. 컴백 컴백? 응. 아 직접 봐봐. 내가 가서 알겠어. 카메라 내가 가서 얘기할게. 카메라가 뭐였지?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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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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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에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 있고 카메라도 있고 루돌프 사슴코도 있고 아 잠깐만 루돌프 알고 없어 봐. 5, 6, 7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변에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블루블루도 있고 뭐야 이거 이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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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이번 라운드에서 우리 승자는 한찬이.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루돌프 사슴 루돌프 사슴 코구리 코구리 코나 무슨 고요성이 외치는 사슴이라서 아빠 아빠 아 5, 6, 7, 8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변에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루돌프 사슴 코도 있고 TV도 있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우리 오케이 들어봐 겨울에 개구리 얘기하니까 좀 슬퍼져서 울먹거린 거야. 한 번만 다시 오케이 오케이 이건 솔직히 불만 이건 솔직히 안 돼. 울먹거렸어. 울먹거린 거야. 아니 이거 개구리한테 울먹거려? 봐봐 한 번만 기 아 주신대. 안 줘 안 줘. 아빠 아빠 아, 진짜 이게 아빠, 뭐야 이게. 아빠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 넌 있고 개구리도 있고 주방이 간장도 있고 우리 엄마 있고 카메라 있고 루돌프 사슴코도 있고 TV도 있고 트리거 더 피벌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나무도 있고 까먹었네. 다음에 뭐였지? 아 뭐 다음에 할아버지 아 알피 감사합니다. 자 혜찬이가 이겼습니다. 야 천호 잘했다. 야 천호 너 이겼어. 그러면 그 숙소에 가면 할래? 오케이 오케이. 야 큰일 나. 갑자기 뭐야? 네? 뭔데? 뭐가? 마트 가자 그러면 마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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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마트에 가면 혜찬이 형도 있고 마트에 가면 혜찬이 형도 있고 카트도 있고 마트에 가면 혜찬이 형도 있고 카트도 있고 지성이도 있고 마트에 가면 혜찬이 형 있고 카트도 있고 지성이도 있고 뭐야 잠깐만 방금 못 봤어? 이거는 내가 완전 이거 몰라? 땡인데, 완전 땡인데 완전 땡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라 아니 뭐야 아니 잠깐 기준을 좀 높이려나 봐. 우리도 좀 높일 테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지성아 한번 볼게. 5, 6, 7, 8 마트에 가면 혜찬이 형도 있고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오리지널 보여줘봐 오리지널 보여줘봐
그래 우성아 너 탈락할래 제노 한번 기회 양심 아니야 우성아 불공정 1번 판 룰이야 이게 자 동작도 정확하게 해야 돼 나부터 자 진짜 눈이 불킨다 오케이. 마트에 가면 해찬이 형도 있고 카트도 있고 지성이도 있고 시시코너 있고 마트에 가면 해찬이 형도 있고 카트도 있고 지성이도 있고 시시코도 있고 NCT도 있고 뭐 정말 시시코너 시시코너 아니야? 시시코너? 아니 일단 틀린 게 네 번 했어. 아 근데 두 번 했어. 탈락하네. 탈락. 데려오세요. 장난치냐? 괜찮겠어. 마트에 가면 해찬이 형도 있고 카트도 있고 지성이도 있고 시코드도 있고 뻥도 있고 어? 뻥? 뻥? 뻥튀김이라는 뻥? 아 이거 땡땡땡땡땡땡땡 아니 뻥 있을 줄 알아 런진아 실드 불가야 있어요? 너도 와 5, 6, 7, 8 마트에 가면 해찬이도 있고 카트도 있고 지성이도 있고 시시코너 있고 개구리도 있고 마트에 가면 해찬이 형도 있고 카페도 있고 지성이도 있고 시시코너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아니야 아니야 저쪽까지 가야 돼 곰도 있고 저쪽까지 가야 돼 아 땡해 땡해 개구리도 있고 곰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땡 이미 땡이야 자 이제 들어가세요 마지막 게임 2점, 2점이었어 내가 뭐라 이겼다 이겼다 몰라 끝났다 끝났다 아 이겼다 왜 나 오늘 개구리를 밀기로 했어 네 저희 첫 번째 게임은 시장님 팀이 이겼습니다 아, 자 구원만 하나 둘 셋 도레미파솔라 시장님 아, 자 첫 번째 게임은 이렇게 초록팀이 이겼고요 두 번째 게임은 뭔가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은 우리 초록팀이 이겼고요 두 번째 게임은 시장님 팀이거든요 아, 네 시장님 게임이 시장님 게임이라니 시장님 팀이 이겼고요 진짜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캐치마인드 아,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 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오케이. 이것도 역시 팀전이고요 한 명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두 명이 이게 어떤 그림인지 맞추는 거예요 두 명이 네 이렇게 해서 열 문제를 할 건데 누가 더 열 문제를 빨리 맞히나를 될 거고요 정해주기로 하자 상대팀이 그리는 사람을 오케이 차라리 해찬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아 맞아 난 차라리 전용이 해찬이 위험한 게 다리가 6개 해찬이 형 할게요 해찬이 형 다리야? 해찬이 형 할게요 우리는 철로 하자 철로 하자 누구 하고 싶은데 우리 팀에 구멍이 있네 아 하고 싶어? 어 자 그럼 저희는 철로를 오케이 그럼 저희 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뒤에 보시는 순간 바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하시는 순간 바로 출발합니다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시작 은표 진짜 못한다 캐롤 띵동댕 자 다음 문제 나갈게요 오케이 자 그렇게 크게 들으면은 눈 세븐센스 오픈 영화 눈 아프 사실 다음 문제 네, 패스 없어요 아니, 너무... 해찬이 패스 없다니까 패스. 아니요 패스 두 개 있어 자 두 개 있어 우와 와우 산타 왕쟁이? 판타스틱 저건 뭐야 아! 일곱 난쟁이 오징어인데 오징어? 어? 갑오징어? 생일 어? 생일 케이크 파티. 생일 파티 어?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사람 얼굴이 뱀 지렁이 핫도그 저게 뭐야? 핫도그 장어 민물 장어 아 이거 어려울 텐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야? 코끼리. 동물원. 동물의 왕국. 동물원. 이거 빼도 맞습니다. 우후! 빨리. 문만봉. 아, 문만봉. 문만봉. 시즈니. 시즈니. 아, 제니왕 뭐야? T까지 써주지. 저 폭탄. 아 붐! 와 잘한다 쫄라면 기분 좋다 기분 좋다 흥얼된다? 뭐해? 입구 뭐야 그거 마이크 아이스크림 그니까 아이스크림 마이크 노래방 코인 노래방 마이크 무대 뭐
패스. 관객. 그 히엔드. 지금 몇 문제 맞췄죠? 아 근데 나 잘했다. 아 근데 잘 맞췄다.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단어 모르면 하나 하나씩 그릴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사각형. 마크형. 콘서트. 에이스트림. 사라 어디지? 에이스트림. 더 드림쇼. 에이스트림. 정답 자글소. 왕자. 물고기. 물고기. 생선. 니모를 찾아서.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니모를 찾아서. 놀이방, 놀이방. 조명. CCTV. 소라게. 조명, 조명. 포켓몬. 블루투스. 이어폰. 아 그 글씨 적으면 안 되겠네. 야야야야야. 패스 패스 지워. 패스 패스 패스. 벨소리? 서서서서. 화살표. 제발. 신호등. 이건 진짜. 자글소. 자글소. 레고 레고. 공세계랑 자글소 세 개. 이게 뭐야? 다음 세기. 다음 세기. 위고 위고. 아니 뭐야. 뭐야 어떻게 그려? 근데 이거 좀 어렵다. 붕어빵. 아이스크림. 벌집. 야 한 번 더 기회 줘. 상하이. 야 한 번 기회 줘. 오케이. 똑같아. 붕어빵. 농구. 덩크슛. 마이크. 오케이.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갑자기 또 쫄라면 또 그래? 에이스트림. 해찬, 제노, 재민, 지성, 런진, 철루. 마크. 좀 막해. 하타로 하지? 야야야 굴쩍. 재민이 형. 그 볶음은 정말 정말. 돌고래. 돌고래. 철러. 멸치. 아야야야야. 전어. 멸치. 전어. 송어. 다랑어. 참치. 광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야 대방어. 재민이 형. 뭐야 이거 진짜. 사람이. 야 선아 쫄라맨 아니겠지? 내가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그려? 쫄라맨? 야 그럼 내가 해볼까? 아 일단 나 진짜 뭔지 뭐 알고 싶어. 자 나도 쫄라맨을 그릴 거야. 아 알았어요. 뭐야 저거. 마지막 첫사랑. 찹쌀떡. 야 뭐야 너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마지막 첫사랑이야? 그 이거 아.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한 파란 팀의 승리. 심지어 우리 한 점 도와줬어. 와 진짜 못하네. 끝까지도 생각. 그 짜장 게임. 짜장면. 짜장면. 탕수육 탕수육. 수박. 해장. 이렇게 하면 한 명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게임 하면 될 것 같아. 눈치 게임 1. 2. 3. 4. 5. 그럼 이제 우리 둘이 빠지면 안 돼. 어 그래. 자 너네 냄새. 눈치 게임 1. 2. 3. 이렇게 둘이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약간 탈락이 기준이네. 이렇게 하는 거 수박 게임 하자. 어? 서리 형? 서리 형 갈까? 그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이제 제가 또 중국에서 갖고 온 게임이 있습니다. 갖고 왔나요? 아 물론 뭐 세계 각자 분들이 또 재밌게 하시는 게임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갖고 왔거든요. 자 이름하여 수박 게임이라고. 수박. 마크 형이 수박. 수박. 이렇게 룰을 누르는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바로 옆에 사람이 얘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머리 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얘를 점프해서 철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러가 이어서 방향 달라요. 이렇게.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은 재민이 점프해서 지성이야. 그럼 바로 얘가 또 해야 돼. 007 섞어야 이런 돼. 뭘 섞어야 돼. 자 오케이 시작해보자. 나부터 할게. 오케이. 그래. 그 근데 눈 것도 돼? 안돼 그냥 하나만 어떡해. 하나 둘 셋. 초콜릿 느낌이야. 뭔 느낌이야? 야 이것도 섞어줘야 돼. 자 그러면 마지막 점수를 가르기 위해서 써리 문을 하세요. 에어
초코라떼 초코라떼 느낌. 그건 뭔 느낌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상상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가나에요. 브레이크잖아 그거. 가나에요. 2 3 6 7 8 9 10 11 12. 야 이거는 초코라떼가 아니라 허시보. 허시보. 왜 이래? 이거 계속 브랜드 이름 말이에요. 왜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니야? 누구한테 맞는데? 섞인 거야. 허시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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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허시보 쉬미용. 17, 18, 19. 오, 예, 쓸쓸한다. 진짜 해도. 19, 19.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21, 22.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없을 때쯤. 산타 할아버지 지금 23. 어떻게? 리리 24, 25.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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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6. 굴뚝에 들어가서 호흡기가 안 좋은 거지. 27. 의미 없어. 열심히 생각해서도 대날 끝내자. 이걸 전용이 센스에 맡길게. 28, 29. 과연 기대 좀 하겠지. 반전인가. 그렇지. 자 벌칙은 무엇인가요? 30. 벌칙 셋이서 애교 댄스. 자 우리 심서연이 앞에 앉아서. 아 진짜. 자 제일 늦게 일어난 사람이 최고 1인. 응 취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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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준비.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왜 너네 둘이 안돼? 안에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하고 죽을 것 같아. 일어서서 어디 일어서서 하거라. 한 명씩 5, 6, 7, 8.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야 배째 안해. 야야야 아니 너네, 너네 기억 때까지 안해. 빨리 제대로 하라고. 앉아 심서연 다 싹 다 앉아. 야 철로야 한 명씩 붙어. 아니 한 명씩 붙어서 뭐하는 거야. 한 명씩 붙어서 내가 귀여운 짓 내가 해줄게. 오케이 회찬이 내가 담당할 테니까. 잠깐 근데 시즈니가 안 보이네. 한 명 한 명 맞아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이거 앞에 앉을게. 자 일단 지성의 보류. 아 잠깐 드리블 보류. 아 일단 보류. 보류 없어요. 보류 오려. 5, 6, 7, 8 징그. 야야야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아 할 수 없어. 힘이 해도. 저? 아 귀여워. 잘라 통과. 왜? 불만이네? 스킨십을 해야 돼. 아 스킨십이요? 뽀뽀를 하란 말이야. 아 진짜! 못 이겨! 나 어떻게 이겨! 진짜 진심으로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철라가 더 귀여웠어. 아니, 어떻게 제가 더 귀여운 걸. 안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NCT 드림의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미니 드림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 예. 네. 결론은 저희 파란 팀이 승리를 하였고요. 잘했어요. 네,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Candy. 달콤한 사탕이랑 안녕. 안녕 여러분. 저희는 오늘 앨범 꾸며보려고 왔어요. 얘들아. 요. 우리 지금 지진이한테 크리스마스 포장 이걸 해줘야 돼. 선물을 지금 어? 저 윈터 스페셜 미니 앨범 NCT DREAM CANDY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앨범 뭐 관련 이런 컨텐츠랑은 좀 차원이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요. 기대되는데? 선물 상자 오랜만에 열어봐. 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달콤한 사탕이랑 누가 혹시, 물을 혹시나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무생채가 들어있어요. 누가 물을 썰어놨는데? 뭐 여기 위에 회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누가 먹었지? 어떻게 하면 시즈니가 어떻게 하면 시즈니에게 달콤한 선물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산타 할아버지 대신해서 선물을 주는 건데. 아니 이거 할 필요 없어. 바로 꺼낼 수 있어요.
즐거운 연말을 위한 뮤직 리듬 한 스푼.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좀 굉장히 이 캔디 그 Y2K 컨셉에 맞춰서 또 내놓은 건데요. SM 미니, 스미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스민? 왜 드림인데 왜 스민인지. 저는 NCT 드림이니. 좋아요, 혜찬 씨.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너 NCT 드림이니? 더 가세요. 너 NCT 드림이니? 아니, 드림이니? 너도? 드림. 그래서 저는 드림이니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우 끝까지 가세요. 저는 카드를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딱 켜고 연결하기 누르고 혜찬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 나 한번 들었거든. 그 진짜 안 된다. 나온다. 연기야. 아, 오케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뜬다. 미쳤다. 오케이, 이 리듬 한 스푼을 한번 넣고. 아, 넣고 이거. 잠깐 리듬. 사진 또 봐야죠. 사진 찍을 때 각자마다 컨셉이 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동그란 나무 같은 데 있었고, 철러가 스노우볼. 너무 귀여워. 이번에 스노우볼 토끼? 스노우볼. 마크 형 모자 너무 귀여워. 너 모자가 더 귀여워. 너 모자 제일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사람들이 몰라요. 또 여러분들 스페셜 앨범이라고 합니다. 약간 먹을거리처럼 나왔어요, 두 개. 와, 뭐야 이거? 핵 귀엽다. 어때? 뒤에 우리 애기들이 다 있어요. 깜짝아. 정말 드디어 진행이 된 거예요. 와, 포토가 따로 있네. 헐! 헐! 저장이 되나 이게? 야, 되게 좋다 이거. 여기 네? 새로운 포카도 있어. SM 미니도 있고, 또 이게 디지팩에도 멤버들마다 색이 있는데 저는 노란색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 디지팩이 제일 좋아할 선물이긴 해. 그래서 내가 딱 가운데에 두는 거 같아. 가운데 두고. At the heart. 오케이, 오케이. The heart of the box. 또 사실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저희 스페셜. 약간 진짜 시리얼 박스 같아. 아, 진짜 먹을 거 들었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잘 만들었다. 두 개. 와, 너무 귀여운데?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와. 그리고 여기 보면 카드 있는데 시즈니한테 쓴 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요코 헤이마에서 서로한테 써준 느낌으로 써준 거잖아요. 헤이마.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야, 약간 진짜 그거 같아요. 진짜 귀엽다. 크리스피 크림 원아트 같아. 뭐 괜히 왜 내가 다 기분이 좋아지냐? 오! 마크 나왔어. 여러분들 받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모양들이 다 너무, 와,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챕터 2! 달콤한 연말을 위한 캔디. 야, 동복었는데? 캔디. 한 스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어때요? 맛. 이거 무슨 노래예요? 캔디. 달콤한 연말 위해서 아래층에서 찾아. 캔디 한 스푼 넣자. 네, 막 캔디 한 스푼. 캔디 한 스푼. 딱 캔 진짜 야 무슨 딱 캔디 한 스푼. 이거 카스텐 캔디인가? 이게 뭐야? 미쳤다. 홍사탕이야? 아니 이건 우리가 먹어야 돼. 넣어주지 말자. 아, 나 일단 하나. 아, 이건 내 거야 진짜. 난 미안한데요. 난 한 두 스푼 넣어도 돼요? 아. 앉아요. 넣을래요. 그래요. 많이 먹어 안 좋아. 콜라 맛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하나만 넣고. 아, 콜라 맛 애기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에 런쥔이를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들어갈 사이즈가 안 돼. 아, 제가 좀 커지. 저 런쥔이야. 야. 머리카락. 아니. 다 이게 조리 다 했어요? 조리 다 했어요. 이제는 따뜻한 연말을 위한 털뭉치 하스포. 사실 이번 캔디도 이 털뭉치. 가 거의 메인 멍어리니까. 완전 거의 주 아, 요! 아니 이거 너색이구나. 이게 망했네. 이거 가져. 아, 이거 하나씩 가져가자. 하나씩 너 노란색 해. 나 이거 파란색 이거 하나 넣을게. 나 역시 이거 파란. 와, 이게 키링이에요? 어. 뭐 누가 꺼내줬어? 너가 꺼냈어? 어. 아, 오케이. 이 케링네. 난 이 장갑이 왜 좋냐면 이것만 끼면은 겨울 분위기가 완성돼. 그쵸. 진짜. 아, 이제 겨울이구나. 그쵸. 그냥 딱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키링이. 표정이 다 있잖아요. 그 표정이 다 저희가 그린 눈입니다. 아, 네, 기억나.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응. 너무 귀엽지 않나? 진짜 잘 그렸어. 와, 너 잘했다. 아니, 약간 쿠키몬스터. 쿠키몬스터 같아. 아니, 내 눈이 대충이 아니야. 아, 장난이야. 내가 제일 귀여워, 진짜로. 귀엽다. 아무튼 나 진짜 이거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나 진짜 이 요정을
지난 10년 요정 생활을 하면서 네. 내 커리어 10년 동안 10년 동안 요정했어요 10년, 마크 씨 10년 동안 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요정이요 이거는 너한테 죽을 가서 아 이거 나 진짜 아무나한테 안 죽었는데 근데 이건 진짜 특별히 너한테 죽을 네,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갖고 있었는데 줄게요 야 씨 잘한다 야 씨 태어났을 때부터 썼는데 그걸 준다고? 22년 동안 같이 있었다가 줄게요 잘가 이건 근데 진짜 잘 시진이가 이걸 잘 간직해줘 우리 시진이들 이번 겨울에는 하얀 눈 많이 맞으면서 너무 춥지는 않게 눈이 좀 들어와요 맞으면 좋겠어요 뾰로롱 눈 많이 맞지 마시고 아시죠? Love is an open door 이렇게 저희 NCT 드림의 Winter Special Mini Album Candy 오이스 네 왜 뭐해 젤로 너 다음 팀이랑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네 해봤는데요 우리 시진이 분들께서 이번 앨범을 소장하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제일 마음에 드는 작은 그래서 우리 시진이 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요정들의 스페셜 앨범과 따뜻한 그 달콤한 크리스마스 패키지 저희 시민들의 에너지를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y last words?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한번 타면 돼, 한번 더 해줘 진짜 10년 동안 얘랑 일을 해도 안 된다 이게 아니,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지금 10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 해피 크리스마스 이때까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한 사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만 일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요정통 10년째 틀리고 있어 Any last words? New Year And a happy Christmas 나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할게 메리 메리 휘리링 샤르르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메리 메리 휘리링 샤르르 뾰로롱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죠? 철러의 노력과 철러의 파워로 우리가 겨울 앨범을 하게 됐잖아요 아 진짜 철러 때문이야? 일본 SM타운 때 내가 처음에 말 한국 SM타운 아, 일본 SM타운이요? 맞아 둘이 왜 맨날 미치 때문에 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인데 네가 너보다 잘 기억하겠지 메리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 그는 저희가 윈터 앨범이 나오게 됐잖아요 지금 또 여기가 어디예요? 일본 일본 요코하마 요코헤이마 요코헤이마 네 요코하마에 와서 되게 또 도시를 투어하고 있었는데 되게 예쁜 위치를 또 찾아서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를 내면서 캔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선물이에요? 비슷하죠? 자, 이 키워드가 산타가 어제 산타? 이렇게 산타요? 어디 무슨 어디 산타요? 발음이 정확하긴 해요 한국어로 산타, 그쵸 산타 아무튼 산타가 네. 이걸 놓고 갔는데 이걸 산타죠? 읽으면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고 나한테 전해줬어요 오, 영어로 했어요? 한국어로 했어요? 읽어볼게요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겨울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빨리 2초 안에 얘기해 장겨울 선생님 너 눈 진짜 뭐? 누구 선생님? 장겨울 선생님 누구죠? 수리생 누구죠? 수리생 슬기로운 의사 선생님 지성이 시상식 재민이 염화칼슘 붕어빵 크리스마스 나도 크리스마스 할라 했는데 나 진짜 공감돼요 의미 있는 생각으로 2초 안에 얘기하기 회차부터 네. 하나 둘 스노우볼트 스노우볼트? 스노우볼트 스노우볼트 아 박지성 와 나 아니야 아니 안녕하세요 너잖아 아 저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스노우보드가 좀 생각이 나는데 때는 작년 겨울쯤이었어요 왠지 이번 겨울에 마저 스노우보드를 타지 않는다면 이 정말 황금 같은 20대 초반에
이런 열정, 청춘을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기하고 있구나. 스노우보드를 진짜 타러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쯤에 저희 드림 멤버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놀러 갈까? 그래서 놀러 가려고 이제 뭐 장소도 알아보고 하는데. 아 진짜로? 잘 들었어요, 찬아. 그때 누구였지? 런지. 렌쇼! 우와, 뭐야? 해피였다. 나는 검은색. 겨울하면 좀 소중한 게. 대박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나 이제 끝났어, 너네 하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아 이거 나중에 방송으로 찍어봤어. 이게 어떻게 귀마개야? 재민아, 너 진짜 왜 그러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 쌀쌀이. 작년에 갔던 스노우보드가 인상이 깊었다. 그렇죠, 그렇죠. 제 키워드는 캔디예요. 왜냐면 겨울이 얘기하자면 저희 겨울 앨범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겨울 앨범 타이틀곡 이름 캔디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너? 겨울에 대한 걸 이제 너? 이제 너? Calc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이게 뭔데요? 염화칼슘 영어로? CaCl2. 염화칼슘. 염화칼슘. 그 눈 위를 걸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면 안 미끄럽대요. 그러니까 재민이는 겨울하면 좀 아닌가? 특별하고 소중한 키워드로 이제 염화칼슘이 생각나요. 진짜 소중하거든요. 근데 소중한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있으면 지금 아마 차를 다 굴러다닐 거예요. 날라다니고. 진짜 맞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네. 저는 겨울만 되면은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따뜻한 그런 명절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몇 살까지 산타 믿는 척했어요? 산타 없어? 와. 야야 우리 이거 콘텐츠 애기들도 볼 수 있어. 얘들아 산타 없다. 얘들아 산타는 없어. 뭘 산타야. 뭘 산타. 넌 너희 부모님이란다. 아야 지켜. 조심 진짜. 안돼. 다음 키워드. 어머니의 글씨체와 저의 키워드는 산타의 글씨체를 비교해보고. 맛. 그쵸 그쵸 놀란 척 해줘야지. 아 근데 얘기해도 아니, 방송이 진짜. 가능한 거예요. 아 그냥 할게요. 키워드는 네. 선물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야. 좋아. 나 뭔데? 선물하면 그거 생각나. 옛날에 찍었던 컨텐츠 중에 그 기억나? 진짜 쓸데없는 선물 주기. 우리 진짜 옛날. 네가 좋아. 사랑하는 뜻이 어때? 아 너가 나 구두 주걱. 아 구두 주걱 주고. 내가 선물을 갖고 와서 꽃기로 가져가는 거였거든. 감기약. 근데 런쥔이는 마크 형이 생일 선물로 줬던 그 영어 사전을 갖고 왔다. 맞네. 나는 비비탄 총알을 갖고 왔던 것 같아. 난 라면이었나? 나는 선물하면 그게 생각나. 그 옛날에 우리 드림쇼 때 나는 신발 커스텀하고 해찬이는 맞아. 나는 곰. 그걸로 선물 신이한테 해줬잖아. 맞아. 집어넣는 거. 그솜 집어넣는 거.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제일 많이 했거든. 많이 시켰어? 나 뭐였지? 그 아크로바트. 아크로바트. 맞아. 아 맞다. 그때 내가 런치 패드. 아 맞다. 계속 틀려가지고. 그거 어딨냐? 쩔쭈도 어딨냐? 재민이 뭐였지? 나 영상 편집. 맞아 영상 편집했었어. 와 좋았다. 재밌게 그게 약간 진짜 하이라이트 했네 그래도. 아직도 그 차고 팬사인회 왔지. 맞아. 진짜 좋은 기억을 남을 거야. 다음 건 런쥔이가 읽자. 키워드가 맞네. 재밌다. 근데. 이거는 캔디겠다. 어? 정답. 요. 와. Girl, I'm your candy. You're looking at me straight. 윈터 앨범 소프로 할 때 선물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머리가 선물이라는 거. 반응이. 그래 제노. 캔디가 나 사탕 좋아해. 우리가 되게 진짜 시즈니의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라고 치면은 캔디 보면 그래도 시즈니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저는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뮤비 보고 아니면 노래 보고 모든 걸 보고 완전 팬분들은 뭐 뭔 소리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귀여운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가 이번 연도지 않을까. 그거 왜 너가 정해? 그거 왜 너가 정해? 난 영원히 20살 되고 싶은데. 나도 영원히 귀여운 거. 난 내년에도 귀여운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10년 뒤에도 귀여운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약간 그만큼 캔디가 특별해지는 거죠. 좋아요. 아이고. 재민 씨는 캔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탕 껍질. 사탕 껍질. 비닐. 버리기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잘못 가면 또 되게 까기가 힘들어요. 아, 이건 진짜 공감 가요. 그 초밥주스, 초밥주스 중에 어떤 맛 제일 좋아요? 콜라맛. 콜라, 아, 콜라맛 제대로네요. 콜라맛 잘 없거든요. 약간. 근데 초밥주스 나 진짜 좀 컴플레인 그러고 싶어. 왜요? 좀 그냥... 쉽게 만들면 안 돼? 광고주가 볼 수도 있는. 다시 할게. 난 진짜 초밥주스의 그 오리지널 딸기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 아, 기가 바닐라, 되지. 바닐라 딸기. 야, 입맛을 다시네. 그리고 콜라맛이 또, 와. 아, 야, 난 그 바닐라 초코. 바닐라 초코 말해 뭐해. 아무튼 초파츄스랑 딱 이번에 캔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맞아요. 우리 음악 방송 때 그 사전 녹화 오시는 분들한테 사탕 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터지는 게 그 꽃가루가 아니라 초파츄스 사탕 드린 거지. 근데 그 진짜 맞으면 상당히 아픈데. 딱. 일단 캔디를 얘기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캔디는 좀 특별한 단어가 됐는데. 맞아, 캔디, 캔디. 아, 이것도야? 이것도야? 오, 맞네. 아, 나 근데 재밌다. 그럼 이거는 지성이가 읽자. 오케이. 연말. 연말 종합 선물 세트.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NCT 드림으로서 내는 앨범이 한 해, 1년에 3개 낸 게 우리가 처음이야. 나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 처음이야. 이번 윈터 앨범이 좀 스페셜하긴 해. 맞아, 스페셜해. 진짜 철러가 때문에. 연말이 나왔으니까 연말이... 연말이? 연... 몇 말인데? 연말에 오면은 그 한 해를 약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 그렇죠. 이번 올해 어땠어? 글리치몬도 진짜 작년 같아. 작년? 어, 맞아. 작년 근데 그게 올해야. 어땠어요, 재민 씨? 이번 연도 때 재민이 형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비트박스 좋았어요. 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이번 연도 기억에 남는 거는 당연히 콘서트지만 뭔가 초반부터 되게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난 진짜 뭔가 올해 우리 드림 앨범 중에 윈터 앨범이 제일 뭔가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어땠어요? 이번 연도를 되돌아본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드림한테도 굉장히 스페셜한 한 해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했지만 드림의 이 6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 굉장히 또 보답받았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딱 올해 한 해가 어땠냐라고 하면 딱 진짜 드림의 한 해였던 것 같아. 앨범도 앨범이긴 한데 약간 콘서트도 좀 커. 아 맞아. 그치, 맞아. 진짜 좀 레전드긴 해요. 진짜 다사다난했어. 아 맞아. 맞아. 이것도 진짜 맞아. 이것도 진짜 맞아. 맞아. 안 좋은 일도 이긴 했지. 맞아. 아무튼 나는 올해가 작년보다 우리한테는 컸다 생각해. 맞아. 아 그치. 올해는 근데 작년도 컸어. 난 작년도 근데 내년이 더 클 것 같아. 나는 이거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 오. 근데 우리 드림에서 졸업은 이제 좀 약간 예민한 단어죠. 예민한 단어. 옛날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SM 들어와서 루키즈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 때도 팬분들하고 형들이 왔단 말이야. 어, 기억나. 어, 그때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진짜 일단 졸업이 영어로 보죠. 우리의 수록곡. Graduation. 네, graduation 있는데 난 이번에 그러니까 뭐 아까 해찬이도 얘기했지만 졸업이 되게 예민한 단어가 됐잖아. 솔직히 우리한테도 그렇고 뭐 팬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단어가 따뜻한 단어가 될 수 있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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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에 들어졌어. 약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에서 졸업한다는 의미도 되고 오히려 그 졸업을 졸업합니다 졸업을 졸업합니다. 뭐 맞아요. 그런 것 그런 느낌. 오 맞는 괜찮네. 그렇게 해야지. 야, 이제 우린 졸업을 하고 활발히 올라갈 곳이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졸업하고 올라갈 길이 많다. Graduation이라는 곡 졸업했겠죠. 이미 나왔겠지? 나왔지, 나왔지. 네, Graduation 가사 되게 예쁘니까요.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많은 게 담겨있어요. 그 수록곡 안에 정말.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네. 서로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써볼까? 야.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일단 아 근데 나 제노한테 써주고 싶은데 아 익명으로 할까? 이렇게 편지 색깔이 다 다른데 익명으로 할 거야? 어 약간 여권인데? 아니면은 아 옆사람한테 쓰자. 약간 롤링페이퍼처럼 그러면 마크 형이 런진이한테 쓰고 내가 제노한테 아 약간 롤링페이퍼처럼 그래. 다 전체 다 쓰는겨. 아 나 런진이 쓰는 거야? 쓸 거 너무 많은데? 줄이 너무 없어요. 저 런진이한테 진짜 많이 써야 되는데? 아니 나 간략하게 내가 이걸 아 이 카드 예쁘단 말이야. 아니 서버 어디 하면 길게 난 지성이한테 써. 우리 제노 아 이제 제노 형한테 쓰는 거지. 아니야 이쪽이야. 반대. 그 귀마개 벗어. 야, 오, 오. 약간 에어팟 끼다가 벗은 느낌이야. 아 보지 마.
이따 봐. 내가 누구한테 너한테 쓰는 거 쓰는 거. 보지 마. 나 새 아니야. 이게 시야 좋지 않아. 새가 시야가 아... 좋아? 어, 눈 옆에 달려 있잖아. 말은? 말도. 물고기는? 물고기도. 그냥 평범하기만 적어주세요. 나 평범한 적고 있으니까. 아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 때 뭐 어떤 걸 써줘?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너가 이때 동안 했던 잘못 써. 아, 자, 아, 자백 써요? 아 그럼 이거 보면 울 것 같아. 아 난 그냥 지금 울 것 같아. 그냥 지금 울 것 같아. 내 눈물 닦아줄게. 노래 가사야? 너 손 너무 땀 차. 근데 나 요즘 약간 없어진 거 알아? 아 겨울이라 그래. 원래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서울에서 콘서트 했었을 때 그 해피 때 얘 손 잡거든? 진짜 장난 아니야. 물티슈 잡는 줄 알았어. 아니 왜 내 것만 다섯 줄이야? 왜? 너네는 줄이 없잖아. 야 다들 생각보다 열심히 쓴데? 우리 애들이 또 이렇게 귀여워. 울거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 정도 많이 쓴 건가? 나쁘지 않지. 얘 내 거야? 아니 내 거 마크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맞춰봐. 마크 다운 연습할 때. 아 글씨가 이상해졌어. 아 나 너무 진지하게 썼는데. 너도. 자 제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자 이제 여러분 쓰고 있던 펜을 내려놔 주시고 자 이제 다시. 다 미쳤다. 아 이제 너 그림으로 때운다. My graduation 그쳤다. 아, 뭔가 부족해. 아 나 사실 진짜 조금 해낸 게 감사했어. 뭔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아니 제노 형은 예술을 하고 있네. 네 그렇다면 또 지금 바로 읽는 거는 재미 없으니까. 그렇지. 내 지금 바로 아 야 해찬아 안돼 안돼 너 그 여는 순간 전쟁이다 진짜. 나는 아 그냥 읽어? 어떻게 할래? 나는 열어 열었다 전쟁하자. 아니 전쟁 진짜 잘 그렸다 미쳤다. 아니, 닫아야 돼 닫아야 돼 보여주면 안돼 보여주면 안돼. 그럼 이것만 먼저 봐. 다운 기본기 연습을 하고 있는 마크형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야 바지도 터뜨려주면 안돼? 사실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가 아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미리 적었다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날 그쯤에 이 당사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5일이야. 딱 한 달 전. 오. 와 노렸어요. Right. 대박이다. Right. 한 달 뒤에 읽는 걸로? 얍. 오케이. 저희 멤버들이 옆 멤버들에게 오케이 컷! 나 진짜 잘 썼어. 마음이 가득한 이 너? 편지 공개는요 여러분들의 겨울을 진심이거든. 따뜻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갈 때쯤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셔도 좀만 참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저를 포함한 7명의 드림 멤버들이 아름다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늘 NCT 드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뭐 호스트야? 아, 뭐 이도경의 토크쇼야? 잘한다 좋아 좋아 좋았어. 아니 스탠딩 토크쇼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무튼 한 달 뒤에 봐요. 안녕. Merry Dreamimasu. 정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잖아. Dream Christmas. Dreamsmas. 이름이 Merry Dreamsmas. 하나 둘 셋. 호이. Merry Dreamsmas. Merry Dreamsmas. We wish you a Merry Dreamsmas. We wish you a Merry Dreamsmas and a Happy New Year. 이 친구가 내 친구야. 네 저희가 이제 서로를 위한 크리스마스 드림스마스 선물을 준비해봤는데 맞아요. 저희가 각자 뭘 준비했는지는 몰라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랜덤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유 1번 제일 먼저 기대된다. 런쥔 룰이 있어 룰이 있어. 뭘 봤던 좋아해줘야 돼. 좋아하자 이번 선물의 컨셉이 굳이? 약간 이걸 굳이 줬었는데 멤버들이 주는 선물을 소중한 거지. 이어서 바로 이제 런쥔 기대된다. 진짜. 오케이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한 번쯤 했으면 자기 거였으면 어떡해. 본인 게 아니고
바로 마크 형이 생일이라는 영원 사전. 와. 와 너무 한데. 야 이거 너가 가져가서 다행이다. 이 아니라 안에 숨겨져 있는 감기약이죠. 아 뭐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마크 형 상처 받았잖아. 아니야 나 선물해 줄 거 아니야. 이건 페이크였어. 이거 아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는 여기다가 소중히 한참 진짜 영어 공부했을 때 영어 이제 사전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 생일 때는 이제 똑같이 이제 아니지. 내가 맥북을 줬잖아. 아 맥북을 줬는데 안에 이제 딱 열어보니까 중국 사전이 있어요. 맥북 케이스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정말 네, 맥북 포장이 좋았어요. 감기약 이건 런쥔이의 선물. 자 그러면 우리 이 선물을 받고 즉시 바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런쥔이 마시세요. 이거 마셔야지. 안 돼. 선물 받았으니까. 저 감기 안 걸릴 때 감기약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감기 걸린 멤버한테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게 있고. 빨리 골라주세요. 빨리 빨리 주세요. 잠깐만 아, 소리가 야 잘못 골랐다. 아니야 이거 맞는 거 이거 비비탄 총알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아 이거 진짜 금수저다. 대박이다 대박. 야 근데 되게 세심하게 풀 아 포장돼 있어. 폴 사탕까지 들어가 있어. 와 이거는 또 한번 직성해서 바로 누가 넣었어? 누가 넣었어? 철로야? 나 아니야. 와 진짜 웃긴다. 김당 봐도 다 재밌잖아. 진짜 웃긴다. 에이 빨리 누구야? 내 거야. 아 진짜? 와 진짜 웃긴다. 아 안에 또 봐봐 안에. 아 진짜 웃겼어. 또 있어. 뭐가 해본데? 비비탄 좋아. 아 진짜? 맞췄네 맞췄네. 와 대박. 와. 비비탄은 제가 가방에 한 5,000개 있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너무 배고파서 고기를 시켰는데 딱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나 쓸 때 있으면 가방에 넣는다. 아 이거 얼마나 필요해. 필요한 거야. 뭘 받아든 좋기로 좋아하기로 했잖아.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힘들어 봐 저를. 이런 팬도 있어. 오 LCD 드링.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차근히 주셔야지. 반동면은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건 아예 진짜 와, 이거 물 안에 들어가서. 아니 이거 거의 그 잠깐만 이게 뭐야? 아 근데 겨울이 야 잠깐만 이건 그거야? 아 손장갑. 오리발 밑으로 써야지. 밑으로? 어. 이거 들어가? 대신 철로 그러고 이제 계속 있어야 돼. 숨 막혀. 아 귀여워. 이제 숙소에 이제 굴러다니던 그 수영 이제 안경 과거 좀 하나인데 사실 여러분 아 볼펜 뭐예요? 물갈퀴. 이거 이 마스크보다도 볼펜이 포인트. 어 이거 좋은데 나? 아니야. 볼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아니 선물을 줘. 그 볼펜은 이거 그때 마지막 첫사랑 때 받았던 그 볼펜인데. 아 진짜? 어 근데 이거 이거 쓰던 거네요? 어 쓰던 거. 나 이거 근데 진짜 신기했어. 오, 자. 와. 여기 스타일리스트 형들 거 아니야? 야 상상 이상이다. 대박이지. 아 저희 집에 주걱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바쁠 때 저걸로 풀라고 좋습니다 막 형. 더 좋다. 와 진짜 좋아. 상상 이상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나는 되게 좋아. 이거 좀 들어. 제가 한번 집었어. 써야 돼. 고기보다 되게 가벼워. 나 누울 건잖아 이거. 진짜 유리야. 저 유리. 아 뭐야? 이거 너, 진짜 좋아. 이거 해봤어? 어 알지. 와 진짜 소름돋아. 포인트 있어. 포인트 있어. 앞에다가 하면 안 돼. 그 아, 뒤에 이런 원이 있거든. 뒤통수. 그 시작하는 데부터 해야 돼. 저 지금 하빈 씨 이거 다 한번 참아보자. 어. 아 뭐야 잘 쳐. 와 대박이야. 무감. 좋았다 말았어. 와 이거 누구 건지 알아? 와 제일 잘 잡았어. 아 누가 누구야? 저 누군지 알아요. 재민이 형? 아니야 나 아니야. 바로. 예스. 와 이거 좋아. 와. 나면 누구야? 우리 안에서는 되게 좋은 선물 아니야? 맞아요. 좋은. 이거 되게 이거. 딱 봐도 되나? 아 사실 봐도... 저번 TMI 때 이게 나왔었잖아요. 순한 맛. 아. 이거 매운 맛이 있네.
매운 맛이 더 맛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오. 아닌데. 센스 있네. 뭘 보는데 숙소에 숙소에. 아니 매운 맛이지. 진짜 먹을까? 대망의 대찬이 것만 남았네. 핫팩이야 뭐야? 오 좋은데? 쿵푸팬더의 후끈후끈 손난로. 오 이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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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 딱 어울리, 딱 어울리는데? 두 개니까 하나만 주세요. 나름 정상적이었어. 나도 맞아. 나 이걸로 밥을 해. 사실 이제 저희끼리 이제 선물을 주고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시즈니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죠. 뭐예요? 정말 많은 뜻을 담긴. 나는 약간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사랑한 뜻. 좋아한다는 뜻이라도 돼. 사랑한다는 뜻이. 사랑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널 걱정한다는 뜻이야. 그런 것도 되지. 그러니까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도 될 수 있는. 확실해요? 자, 의미 있는. 맞아요. 마음이 뜻이 뜻이게 되는 그런.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what do you mean? 약간 그런 뜻이야. 응, 너무 갖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저희의 뜻을 받으면 여러분의 그 뜻을 받고 여러분들이 감동한다는 뜻을 무슨 말인 거죠? 정말 따뜻한 겨울이 될 거예요. 손난로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캔들라이. 계세요. Merry Dreammas!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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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y c h r 나게 신난다 신났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미니미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뭐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씨는 무엇을 만들 건가요? 저는 스노우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이거 따뜻하다. 그럼 우리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 야! 와 글루건 진짜 오랜만에 보네.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보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엄마 글씨체였어요. 그 작년에 알았다고? 네, 저 작년이었어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럼 이때까지 산타를 믿으신 거예요? 네, 믿었어요. 대박이죠. 저 초등학교 때 알았는데. 역시 쟤는 성숙해서 바로 안 해요. 아니 분명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그 마트에 같은 정확히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머. 그때부터 알았지. 아 엄마구나. 나 재작년인가? 멤버들이랑 다 같이 회식했던 거. 오. 런진이가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밥 먹자 그래서 회식했던 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쁘게 만들지? 안 세워줘. 알아서 잘해보세요. 최대한 소중한 사람들과 최대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최대한 좋은 소원을 빌고 최대한 좋은 선물을 받으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즈니 분들이 직접 트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 트리 그냥 렌탈하세요. 렌탈 그게 최고예요. 전환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렌탈하면 그거 다 해주잖아. 만드는 그 맛이 좀. 오호. 저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셔갖고 그 접이식이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엄마가 그거를 꺼내서 장식을 하셨죠. 요새 진짜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잖아요. 그거 썩는 거 아니야? 썩진 않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근데 루돌프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눈에 누워있네요. 네. 자 완성했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민이의 작품과 제 작품이 콜라보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즈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한 해를 정말 마무리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참 의미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좀 슬프기도 할 테고. 왜? 혼자서 보낸다고 슬퍼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25일날 하는 SBS 연말 무대를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조금이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분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저희 NCT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여러분들께 2022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시청률 31.5% 참 개찬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나무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보시죠. 헤어핀 착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샥 해서 딱!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저희 큰이모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MP3를 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정말 저의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억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 뭐 친구, 사랑하는 분들과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저희 NCT와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NCT와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해는 저에게 정말 열일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CT 드림 7명이서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낸 것부터 시작해서 127이 1년 반 만에 낸 정규 앨범까지 해서 스페셜하고 정말 의미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는데 그 모든 순간에 또 시즈니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감사하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즈니 분들도 저 포함한 NCT로 인해서 행복한 한 해 한 해를 보내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기준으로 한 3일 뒤에 저희 또 127 콘서트도 하고 정말 뜻깊게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짜잔! 지금까지 시청률 37.5%의 참 개매 해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하지? 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워요. 저희 가족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뭔가 그냥 밥 먹는 정도만 챙기기 때문에 트리도 사실 집에 있을 때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SM에 들어와서 연습생들끼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약간 연말 송년회 느낌으로 파티를 해요, 매년. 딱 처음 들었을 때 했던 파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크리스마스를 제가 잘 보내고 있는지 늘 의심이 되거든요. 정말 잘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과연 뭘까요?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행복하게 보내면 그게 좋은 거니까 저희랑 같이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크리스마스에 콘서트나 공연을 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한 해 동안 진짜 2021년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선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은 우리 시즌들한테 다가오는 2022년도 늘 새해를 맞이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2022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고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시즌이들 심심하지 않게 시간 많이 보낼 수 있게 같이 옆에 있을 테니까 같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네요. 안녕. 헬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럼 나 이거 할게. 옛날에 우리 연습생들 크리스마스 때 그냥 서로 선물 사주는 거예요. 네, 그때 연습생들 귀엽다. 순수해.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나는 렌즈한테. 좋았어. 귀엽다 다들. 재찬이 형 크리스마스 우리 뭐 했어? 2019년 가요대전 했지. 작년에 SM타운 했다, 그쵸? 나 크리스마스 선물 딱 한 번만 줬어요. 누구한테? 마크한테. 언제? 신발 줬었어. 아~ 그때 왜 마크한테 선물 주냐면 너무 마크랑 잘 어울렸어요. 왜냐면 농구 신발이거든요.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라 그래서 바로 사고 마크한테 줬죠. 농구 신발 신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안 신어? 농구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뭐 춤추듯 신을 수 있잖아. 너가 사주면 내가 신겠지. 내가 사주면 신을 거예요? 알았어요. 너가 사주면 신겠지. 크리스마스 때는 큰년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요. 네. 가족이나 그냥 혼자서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핫 와인 한잔 하면서 쉬면 돼요.
hot wine. 어, 알아. 좋아. 크리스마스 때 유명한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화 하나 보고 약간 Love Actually.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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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So beautiful. 이런 영화 보면서 hot wine 한 잔 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왜 놀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어떤 추천한 노래 있어? 추천한 노래? NCT DREAM의 사랑난 듯이. 근데 IOU 뭔가. 아, IOU 좋다. 크리스마스 느낌 있잖아. 그렇긴 하죠. 약간 겨울 때 느낌. 네, 자 우리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 다 만들었어요. 네, 이번 연도도 우리 시즈니들, 위즈니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고 진짜 힘든 한 명이에요. 맞아요. 진짜 다들 다 너무 고생하고 22년인데 진짜 빛나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나 진짜 똥손인가 봐. 아, 그런 거 같아. 여러분, 2022년도 좋은 추억 만들어가면서 아름다운 한 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들입니다. 샤오지입니다. 어? 이건 뭔데? 우리 왜 왔어? 뭔가 어떤 크리스마스... 맞아, 이 새끼야. 딱 보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으니까 딱 봐도 네.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어. 맞아? 너 이거 해봤어? 아니, 이건 뭐 이게 소금? 소금이야? 먹어봐. 아, 그냥 어떤 스노... 눈? 아, 페이크 눈! 페이크 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이거 귀엽네? 한번 끼래? 아, 그래. 아, 내가 생각 하나 있어. 우리 가위바위보로. 오케이. 긴 사람은 그 이긴 사람 그래. 이거 걸어줘.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걸어줄게. 아, 뭐 있을까? 아, 이거 뭐지? 이거. 아, 나 이거 쓰고 싶어. 아, 그럼 안 줄게. 이거 어떨까? 좋아. 그래, 이거 써. 오케이. 나는 안 써도 되겠지? 써는 써야지. 뭐였어? 좋아, 예뻐.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거 쓰면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 끝? 끝. 너무 간단하는 거 아니야?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어? 아니. 없지? 처음이야? 처음이야. 크리스마스 가장 기억나는 순간. 나는 있지. 애기 있을 때 나무 하나 샀어요.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맞아. 근데 크지 않았어요. 이 정도? 어. 그거 기억났어요. 그럼 나는 사진은? 우리 그때 컨텐츠 찍으면서 서로한테 선물 사준 거. 어, 아, 그래, 맞나. 재밌고 진짜 손 발을 때 진짜 감사하고. 끝났는데? 아무도 나도 끝났는데? 좀 더 넣을까? 이게 좀 그래 그래 그래. 좋았어. 눈 많이 넣을 거야. 아, 이거 말고. 아니야, 이거 예뻐. 아니야, 진짜 쓰레기. 이거 예술이야. 무조건 집에서 가족들이랑 따뜻한 거 먹고,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무조건 집에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외롭지 않게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NCT 영상도 보면서 네. 우리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자. 네.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딴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딴딴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호호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호호.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아, 선방울 무드등.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선방울부터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연습생 때 크리스마스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때가 형들이랑도 같이 지냈었고, 아, 선물 교환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비뽑기에서 서로서로 약간 마니또처럼 몰래 선물 사고 저녁에 모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선물 교환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담아주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즈니들 분들이 사진이라는 게 되게 사소하지만 은근 안 찍게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템 그냥 하나 정도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장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번 년도 크리스마스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한번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사진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빨리 만들었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시인 분들이랑은 지금 5년째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항상 힘이 되는 존재였었고 우리의 동력 같은 존재였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커가는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서로를 뭔가 바라보면서 되게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번 연도는 또 저희가 특별했던 게 정규 앨범이 나왔었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정규 앨범도 같이 행복한 추억으로 저는 남았었고, 그래서 되게 고마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싶고, 따뜻한 그런 존재, 크리스마스의 난로 같은 느낌?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정말 그 전처럼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만들어 볼까? 소품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저희가 소품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네. 저는 바로 주저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와, 이거 어떻게 저는 솔방울 유돌포 만들 건데, 뭐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나 뭐 했지, 지금? 진짜 뭐 한 거야?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찰런의 집에 가서 찰러와 함께 트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마크도 같이 있었고 찰러랑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날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연말 무대.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연말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는 가족들 아니면 뭐 좋아하는 지인들과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맛있는 거 아니면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뭐 이런 게 가장 좋지 않나, 그쵸, 싶어요. 또 크리스마스 하면 특선 영화가 또 많잖아요. 그쵸, 나홀로 집에라든지. 진짜 대표하는 콜라 그런... 익스프레스. 콜라 익스프레스는 처음 들어보고요. 아, 처음 네. 들어요? 네. 뭘 좀 모르시나 보네. 아, 죄송해요. 모르시네요. 네. 볼게요. 농담이고,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뭐 칠반방의 선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푹 쉬는 거죠. 푹 쉬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저희도 저희지만 시즈니가 너무 열심히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정말 많은 힘을 얻었고, 진짜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우는? 네, 저도 뭔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정말 너무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고, 2021년도에는 좀 저희한테도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멋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도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올 2022년도에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정말 예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라면 정말 뭔가를 만드는 것도 재미의 하나잖아요. 어렸을 때도 이런 거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제가 오랜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는 게, 지금 이 흰색을 보니까 기억나는데 또 눈이 왔을 때 생각나요. 왜냐면 일본 오사카는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와가지고 진짜 4년에 한 번씩 전도 눈이 올 때가 있었어요.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신문이 와요. 집에 신문이 오면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해서 장난감? 네, 장난감 같은 거를 막 특집한 그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도 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SBS 봐야죠. SBS 봐주셔야죠.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무대를 또 만들 예정이니까 재밌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줬으면 좋겠고, 또 크리스마스라면 연인이잖아요. 연인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크리스마스를 지내줬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고마웠던 점은 정말 정말 못 만났던 한 해였는데, 이번 연도도 시즈니들이 응원해주는 기운이라든지 뭔가 마음은 항상 전달 잘 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즌이 없었더라면 좀 해내기 힘들었던 일들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네. 엔시티 유타의 크리스마스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되게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 이렇게 완전히 딱 봐도 크리스마스의 바이브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 중에 하나 고르고 시작해볼게요. 뭔가 오늘은 큰 거를 해보고 싶다. 오케이. 에이.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만들 수가 없는데 때마침 대리가 철러 왕머리 넘버 원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만드는 거를 같이 하자고 오히려 걔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내가 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 크리스마스 스피릿 안 그래도 느끼고 싶기 때문에 다 그때 정우도 왔었어요. 그래서 정우랑도 했었었고 그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아름다운 감성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에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것도 추천하고요. 크리스마스 관한 영화 렌즈 워칭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뭘 해도 상관없는데 BGM으로 크리스마스다운 노래만 틀어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기준에는 올해도 저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주시는 시즈니 여러분 너무 고맙고 시즈니가 있어서 저희도 저희 NCT 모두가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따뜻한, 행복한, 또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뭐야? 야 저기서 제일 큰 걸 보고 있어. 뭐 손에 잡힌 거 준 거야 그냥. 아무튼 우리는 저는 이 크리스마스 스노우 조명을 만들어 볼 거고요. 넌 뭐 만들지?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이거요? 솔방울 트리래요. 근데 여기 옆에 글루건이 있대. 여기 있어. 아, 너 좀 줘. 잠깐 내가 해줄게.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이쪽이야 바보야. 아 왜 구멍 뚫려 있어서 싫어. 구멍 뚫려 있는데 해야지. 이렇게? 어. 아! 뭐? 아!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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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렇게 기다리면 될걸. 일단 다 하고 내가 이따가 줄게. 저는 집에서 있을 때 제가 서랍장 한 칸을 비워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만 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 안에 딱 열어보면은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 다 적어놨었어. 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 많아야지. 디지몬이 유행이었을 때라 막 디지몬을 갖고 싶다고 했었어. 이제 난 산타 할아버지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보통 다 알고 있지.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 디지몬이 있었어. 어. 근데 내가 생각한 디지몬은 아니었어. 이게 엄마 아빠라서 이 내가 생각한 거랑은 어쩔 수 없이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매일 좀 특별하게 지냈는데 그 은근 기억이 남는 거는 태용이랑. 일단 연습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거기서 밥을 먹고 끝나고 PC방을 갔어요. 아 맞아! PC방을 갔어요. 근데 PC방에서 우리가 그 순대랑 맞아. 떡볶이를 사갔었을 거예요. 내 기억상 조스 떡볶이였어. 맞아 조스. 근데 이제 다음날 장염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입원을 하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의 마지막 PC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잔이가 진짜 아팠어요. 저는 그냥 배만 아픈 정도였고 잔이는 진짜 레전드였어. 레전드. 내가 좀 많이 먹긴 했나 봐요.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아마 가요대전에서 보내지 않을까. 아 그러네. 팬들이랑 함께?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나물에 불을 지피면서 불멍하시면서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다들 솔직히 바쁘고 힘들잖아요. 막 공부하시는 시즈니분들도 있을 거고 머리 아픈 시즈니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에 있는 시즈니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요즘 어떤 걸 해놓냐면요 숙소에서 이렇게 TV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이제 요즘 파이어 캠프? 그 뭐라 하지? 파이어플레이스 그거 틀어놓고 근데 요즘 파이어플레이스 그 이제 크리스마스 버전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틀어놓고 있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직접 불멍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잠깐만에나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좋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들은 집에서 조용하게 오붓하게 가족이랑 따뜻한 분위기가 제 기억에는 제일 많이 남는데 크리스마스는 참 그런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조용하게 오붓하게 그렇지. 따뜻하게 그렇지. 보내는 게 크리스마스 아닌가 그렇지. 싶어요. 내년에는 꼭 뭔가 좀 더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시즈니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재밌게 놀고 그래도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콘서트 하잖아. 그쵸. 그게 진짜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멤버들도 지치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만의 또 그런 으쌰으쌰 모먼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완성한 크리스마스 아이템 Decoration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저는 솔방울 트리고요. 너는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소금통 아니에요? 소금통에 저거 잘못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소금을 활용을 해서 네. 눈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양입니다. 크게 쓸게요. 뭐야? 제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아기 때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선물 이렇게 exchange 하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년 때 그때 팬미팅 있었어요. 팬미팅 하면서 웨즈니랑 같이 재미있는 시간 보내셔서 너무 감동받았고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야지. 중간에 아 당연히 우리 무대 보면서 보내야 돼.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우선 가족이랑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NCT 노래 들으면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 NCT도 크리스마스 노래 많잖아요. 뭐 IOU 아니면 좀 발라드 노래 그런 노래 들으면서 재밌게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Merry Christmas. 어? 어떡하지? 반대로 했어요. 아, 그냥 일단은 진짜 이번 년은 시즌이랑 웨즈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 만날 수 없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번에 그 유니버스 앨범 준비하면서 그거 생각했어요. 이번 앨범 그 시즌이의 웨즈니의 선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무대도 진짜 멋있게 나왔어서 연말 무대도 사실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또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우선 다들 공간 잘 챙기고 우리 내년에 꼭 봅시다. 바이바이. 솔방울 꾸미기를 우리가 해볼 건데. 네. 가보자고. 네. 아, 그 전에. 네네. 머리띠를 또 해야 되구나. 서로 골라줄까? 하나씩? 아, 그럴까요? 그거 내가 할게. 이거야?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지성이는? 지성이는 뭔가 눈이 사슴 같거든. 제 눈이요? 사슴 같은 눈망울 있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사수 오케이 사실 이 조합이 어사즈 조합이네요. 어사즈 찍고 우리가 더 어색해졌다는 전설이 있지만 그쵸. 잘 어울려. 오케이 귀가 4개. 아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 네. 근데 형이 좀 어떻게 지냈어? 요새? 요새 그냥 콘서트 준비하고 지성이 생각하는 수 있지. 또 어사즈 많이 봐. 진짜 뭐 하셨어? 저 1일 소년들 콘서트 보러 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치, 저 진짜 좀 기대하고 있어. 드림 콘서트 보러 갔을 때 재밌었는데 그때 지성이의 저 엄청 울었죠. 눈물이 아 정말 나의 마음을 울렸어. 진짜 난 진짜 나는 그것도 기억나. 우리 연습생 때 트리 해놨었던 거 회사에 알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거기서 막 뭐 했었던 거 같은데 난 많이 떠고 막 그런 거 기억나. 그때가 크리스마스인가? 약간 그때 막 선물 주고 그랬으니까. 어, 그땐 진짜 키가 이만큼까지 클 줄은 몰랐네. 그때 완전 땅콩 알지. 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없어? 저 개인적으로 2018 가요대전에 기억이 남아요. 진짜? 그때 저희가 어. 아마 블랙온블랙 했을 거예요. 어. 형들 막 레귤러하고 저 위그업하고 어. 근데 2018 자체가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나는
짧게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트리를 너무 갖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근데 부모님이 안 사주는 거야. 아하. 그 숙소 들어가기 전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에다 선물해주고 왜 이렇게 감동이 나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나는 제일 기억에 남고 그렇다는 이야기. 그쵸.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솔방울 꾸미기를 끝내봤는데 2021년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그쵸.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됐었는데 우리 또 시즈니 분들한테도 2021년이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돼서 2022년에는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그쵸. 모두가 좀 더 행복한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2021년은 되게 초반 상반기 그 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되게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달렸을 거니까 막 학생분들은 시험도 열심히 하고 직장인분들은 일도 막 열심히 다니고 하셨을 텐데 내년에는 조금 더 편하게 저희들이 진짜 마음대로 뭐 나갈 수 있고 좀 힘들면 일상이 돌아오는 그쵸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가까이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성탄절 당연히 红色 그리고 绿色 然后再有我的sign黑色行准备好我们需要的这四个道具了哎呀太美了 Wing Wing 然后上面写着 Merry Christmas 当当当当 이거는 제 sign이에요 이거는 to you 이거는 Merry Christmas 만들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넣어요. 예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안녕! 바이바이! 다젠! 안녕하세요 테니 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주 간단하게 좀 뭔가 심플한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딱 블랙펜이랑 페이퍼 클래식하게 느낄 수 있고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좀 심플한 크리스마스 카드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번에 저도 25살 이렇게 좀 기록 같은 느낌 걸고 하거든요 베이징 그리고 랜디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주의 같아 갑자기 왜 주의 같지? 사인도 하나 하고 됐습니다 짜잔 진짜 엄청 심플한데 되게 2022년 모든 분에게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엄청 행복하게 보내고 내년도 기회 있으면 또 같이 보내요 바이바이 이제 거울 있죠? 자 하나 둘 셋 오 아주 나이스 하나 둘 셋 됐나? 됐어요? 둘 셋 와 너무 잘 찍었다 와 너무 잘 찍었다 귀엽네요 하나, 둘, 셋.